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정치 클리핑 4회 오늘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다름없이 김성애 소장님, 네, 자리해 주셨고요. 저번 주에 몸이 좀 아프셔갖고 한주 쉬고, 예, 오늘 곽동수 선생님 좋은 모습으로 오늘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네, 우리 김성애 소장님 인사 한번 예, 오른손이랑 김성애입니다. 오늘도 오른소리 좀 많이 해주시길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뭐 영상을 찍어야 구독을 해달라도 말라도 하는데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가 항상 우리 너무 잘생기신 분들 모여갖고 우리가 하니까 사회자가 제일 잘생기셨어요. 압니다. 예. 네, 그래서 겸손을 유서지니까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내용 갖고 하는데 우리 제목은 오늘 추미애 검찰 찢었다. 이거는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저희가 오늘 제목 뭘로 할까요? 검찰 좀 강한 게 좋잖아. 검찰 찢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사실 찢었다 하면 이제 요즘은 이제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건데 무대를 찢었다 이게 무대를 잘했다 이런 건데 이제 검찰 찢었다 말 그대로 검찰을 두동강 냈다 이런 그런 찢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자극적이잖아요. 예, 요즘 관심 있는 주제니까 더 많이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네. 몇 분이나 지금 시작 스타트가 3천. 아, 뭐 어마어마하네요. 스타트가 3천이면 괜찮은 것 같고 아, 여기 오면 이 정도 이제 괜찮은 수준인 건가요? 네, 오늘도 아, 여러분들 시사타파 역시. 곽동수 선생님, 김성애 소장님 두분 모시고 여러분들 정치 클림핑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네. 정말 제가 늘 이분들이 조합이 좋다는 게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또 하시고 국회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안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밖에서 보는 시각은 또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저는 외모 담당. 기자들의 어떤 습성이나 아니면 그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얘기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조정 좀 해달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시각들이 다 너무 좋은 것 같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가볍게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 여기저기서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렇죠. 저는 곽동수 선생님 얘기를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아카데미상이 미국인들의 잔치다. 그러면서 로컬이라고 네. 그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 얘기를 했었죠. 어떤 면에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미국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 흐트러놨습니다.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작품이 워낙 뛰어나기도 하고 4개상을 타면서 진짜 새로운 역사를 썼죠. 근데 이안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헐리우드 시스템에서 못 만들어 갔거든요. 그 양반은 거의 미국인이니까. 그랬는데 한국말로 된 영화가 이렇게 최고봉을 찍었다. 이건 정말 대단하다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정치권도 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게 원래 사람이 뭘 잘못하면 아 저희가 판단이 짧았습니다. 내지는 그땐 나경원 의원이 혼자서 그랬던 거지 우리 모든 당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숟가락 얹기 시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대구가 일단 달라진 게 대구의 아들로 포지셔닝을 하고 대구의 봉준호 박물관을 아, 봉준호 짓고 감독이 고향이 대구예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이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모셔야 된다. 거리 활성화하면서 부흥지지 않겠냐. 이렇게 숟가락 얹는 사람이 무려 한 3명 됩니다. 그 지역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앉았는데 정부 쪽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주목을 해서 이 플란더스의 계해라고 첫 작품입니다. 그 찍고 난 다음에 배두나가 나왔는데도 흥행이 실패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친구가 쌀 갖다 주고 했다 했더니 예술인들이 혹시라도 먹고 사는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정부 쪽에서 이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보면은 현실적인 걸 하는 거하고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여야가 극명히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제2, 제3의 봉준호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경제 생각하면서 문화까지 생각하는 우리 정부라면 저쪽은 나 이번에 당대는데 이런 공약 하나 하고 좀 묻어가 볼래? 하는 거 보면서 비겁하다 못해 좀 창피해요. 강효상 의원이 특히 앞장서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양반은 참 부끄러움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선일보 출신들의 부끄러움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럼요, 좋죠. 예. 맞습니다. 우리 김성애 소장님 기생충 4관왕. 저는 뭐 이번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수상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당에게. 첫 편제 단성사에 가서 직관하신 연식이 되시는 분들이 댓글을 얼마나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네. 서편제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알고 혹시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아, 아시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어떻게 아세요? 같은 세대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 판소리하는 아버지가 딸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딸의 소리에서 어떤 그 극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거든요. 네. 눈을 멀게 해서 그 한이 노래로 승화되게 만드는 어떤 그 사실 지금으로 치면 아동학대의 절정의 스토리인 건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 건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봉준호 감독을 블랙리스트에 집어넣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일자를 다 뺏고 영화를 못 찍게 만들어서 그런 와중에 봉준호 감독이 그 안에서 이 당한 울분, 서름,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술로 승화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비아냥대도 저는 예,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참 엄하게 쓰였다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영화의 쾌거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어로 한 영화가 그 아카데미에서 상을 탔다는 자체가 근데 전 이게 참 미국이 놀라운 나라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되면 그 다른 문화나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을 활짝 열어서 한 번에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인종 얘기가 나오니까 흑인 남자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든지 네네. 그리고 아카데미상도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미국 영화, 그러니까 영어권 중심의 행사에서 한국어 영화를 1등으로 올릴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보면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하는 거 보면서 이 혐중 정서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중국인들 다 가둬야 된다. 뭐, 심지어 송환하라 길거리 돌아다니는 중국 사람들이 바이러스라도 뿌리고 다니는 양 하는 그런 언론사들, 자유한국당 이런 사람들 눈에는 예를 들면 아카데미 이런 일들이 이런 문화적인 일들이 우리나라 시상식에서 일어났다면 다음날 어마어마하게 반대 논평이 나갔을 거예요. 네. 어쩌자고 조선조한테 이런 상을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열린 자세로 그런 미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같이 해봤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어제 저녁에 저도 그 인터넷 통해서 네네. 제보 받았던 내용인데 연합뉴스가 네. 영문판 기사를 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MON 문이라고 표시를 하죠.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패러사이트가 됐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 썼을진 모르겠는데 문 하이픈 패러사이트 보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 기생충이라는 식으로 타이틀을 뽑아서 영문 뉴스를 올렸습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나쁜 거죠. 반면에 하이픈하고 패러사이트라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기생충 같이 예,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걸 올렸다 그러고 흥분하신 분이 올려주셨고 반면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예. 한국의 블랙리스트가 결국 이 기생충을 만드는데 영향을 했고 이 결정적으로 아, 저랑 같은 얘기네요. 네,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 지지하는 얘기를 해가면서 이 척박하게 아직도 이념으로서 자본을 만들지 못하게 했고 한국 내에서 투자 자본을 구하지 못하니까 살인의 추억의 봉준호가 영화 제작을 못하게 했고 CJ가 국제시장 만들고 여러 가지 해가면서 했었어도 안 되니까 해외 자본인 넷플릭스하고 손을 잡았던 거, 그 옥자가 여러 가지로 나가면서 해외로 넓혀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다. 그러면서도 봉준호 감독이 여전히 찍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면 한국이란 나라도 역동적으로 보이지만 네. 이 일부 꼴통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입속은 챙기면서 못된 짓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기생충마저도 오염시키려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조금 더 정치권은 정말 이거 활용 못하게 그저 감사합니다.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심지어 봉준호 감독께서는 기생충을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블랙리스트에 어떻게 보면 국정원에 의해서 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이제 맞습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피해자들은 아직도 어떤 보상을 받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예. 유일하게 김기춘, 조윤선이만 이런 법정에서 지금 뭐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도 징계를 받지 않죠. 그렇죠. 아무도 네. 이거는 책임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이건 사실 아니면서. 노동계도 영향이 있는데 이 영화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던 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스텝이 52시간만 근무하는 계약을 쓰고 시작했고 네. 전체 다 됐기 때문에 이 막내 스텝들 걱정해 줄 염려가 없어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참 기업에서는 52시간 일해서 나라 망한다 떠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으로서 대우받게끔 하는 그런 작은 면까지 돋보여서 창피하지 않은 아카데미상을 받았는데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감독이 되는 거죠. 또 이제 CJ ENM의 이미경 부회장도 뭐 그날 수상으로 논란을 뭐 소감으로 논란을 좀 일으키긴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도 논란이 생길 문제는 전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양반조차도
경영진 교체를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변호사라는 영화를 찍었다는 변호인이었나요? 네. 예,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대통령. 네. 예, 투자하고 배급했다는 이유로 이미경 부회장을 내쫓으려고 했던 참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정말 이 극악무도한 세상에 예, 있었어요. 그런 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강제 저기 외국으로 출국시켰어요. 예, 뭐 이제 그렇게까지 탄압을 했는데 어쨌든 모든 문화는 부자들이 돈질을 해야 됩니다. 예,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재벌들이 많은데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문화와 예술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서울시내 배급 시스템이 뭐 이제 단성사, 서울극장에서 등등 이런 예, 극장들하고 피카디리 대한극장에서 영화 제작사 그다음에 조직폭력배 이렇게 얽혀있던 상황을 정상적으로 정리하는데 이미경 부회장의 역할이 컸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박수를 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도 뭐 반도체가 잘못하나요? 그러니까 승계를 잘못해서 문제인 거지. 기생충 하나 영화만으로 제작 환경서부터 배급서부터 문화 상타는 거 이게 상을 탔으니까 지켜볼 수 있게 된 거니까 이 계기는 놓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 기생충 되게 꼴보기 싫어하거든요. 얘들 아직도 반지하에서 냄새 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거 카메라 대고 있어요. 치사하고 나쁜 그 면을 다 드러내는데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기생충 보신 분들은 예전에 아빠 엄마가 서울 올라와서 저렇게 있었어. 축대 밑에 잠겼고 야 그때 난리였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만큼 나아졌으니까 이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민도 높은 것들도 좀 보여줘서 네. 이 대구에 계신 분들이요. 그 대구에서 외롭게 진보 투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요상이나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박수는 치고 돈은 써라 하면서도 표는 옆에 분들 좀 말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곽동수 선생님 마이크 소리가 작다고 지금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마이크 조절 좀 해주시고요. 네, 마이크를 바꿨는데 마이크가 아 제가 너무 작게 들리는군요. 예, 오케이. 마이크 밝혀서. 네, 결국은요, 여러분들 저는 자유한국당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뻔뻔한 자유한국당 본인들이 블랙리스트 지정해놓고 상타니까 이제 와서 축하하는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기생충은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이 상 받았다고 축하할 일도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과 그 가해자들 반드시 진실이 좀 밝혀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좀 짚고 넘어가면 지금 우리나라 아직 사망자 없습니다. 그리고 확진도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극찬을 하고 있고 조중동인과 언론에서 너무 떠들다 보니까 감기도 안 걸리신대요. 너무 떠들어서 감기도 안 걸려갖고 요즘 병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죠. 아니,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런 전염병 증상이 돌면 네. 수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 씻고 마스크 써라라고 하는 건데 뭐 마스크는 네. 사실 감염 자체는 큰 영향을 안 미치고 손 씻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가 손을 너무 안 씻어 온 거야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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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날 때 비누로 손 한번 씻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병이 줄어드는데 네네.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매우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처가 그러니까 메르스에 비해서 사망자가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죽는 그러니까 독감이기 때문에 기저질환 그러니까 평소에 병이 있던 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쪽으로 한국에서 사상자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어쨌든 죽거든요 사람은. 예. 그런데 이게 박근혜 때 메르스는 박근혜가 6일 있다 보고받은 건 둘째치고 삼성의료원 이름을 안 깔려고 일주일 동안 버티고 이러면서 병원 내에서 병원 내 감염이 굉장히 퍼졌던 퍼지면서 문제가 됐던 거고 이번에 이제 그런 점들을 완전히 바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28명이죠. 지금 확진자가 더 늘지 않고 이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유지하면서도 퇴원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오늘 중요한 건 오늘도 두 분이나 네. 퇴원을 하셨거든요. 전 그래서 요즘 저녁을 꿋꿋하게 대중식당 가서 꿋꿋하게 사람들하고 먹고 그럼요.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몰락하는 자영업 관광업으로 이 중소상공인들이 다치시게 된 게 전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건 언론의 스포츠 중계식 보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실 전후관계를 다 따져볼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은 그냥 신문 뉴스 보고 아이고 큰일 났으니까 집에 꼼짝 말고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가 죽는데
난 어떤 면에서 보수진은 보수진이랑 경제진 특히 경제가 죽으라고 방송하는 것 같아. 집에 나오면 집에 나오면 너는 죽는다. 집에 가만히 있어라. 하고 총선 전에 경제가 망하길 그렇죠. 바라는 마음.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논평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을 완전히 적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컨트롤이 잘 되고 있고 늘지도 않는데 중국인 전체를 병원군으로 봐서 문재인 정부가 봉쇄를 확산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중국과의 무역이 흩어지고 이 관광도 안 되고 이러면서 경기가 가라앉고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그걸로 우리나라 경기가 망하면 다음번에 자기들이 대선에서 대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라가 망한 꼴을 만들려고 하는 이 보수 언론들과 자유한국당의 이게 아니 전 이 분노를 넘어서는 어떤 정말 서글픈 거 분노같이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위축되지 마시고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쉽게 벌리는 병이 아닙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서도 돈도 좀 쓰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수 직격탄을 줘갖고 네. 총선 전에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민들이 생활의 경계가 굉장히 피폐해졌다. 이게 지금 조중동과 언론의 프레임 같아요. 뭐가 될건 사람들은 모르면 공포에 떨게 됩니다. 어두운 맞아요. 데 만났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뭐가 툭 튀어나와서 예, 예. 산 속에 갔을 맞습니다. 때. 예. 그런데 그럴 때 옆에서 어디서부터 이제 잠시 후에 뭐가 나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왜 방지턱만 나와도 과속방지턱 덜컹하는 것도 네네.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덜컹했다면 내가 뭐 밟았나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내고 저는 사실 이번에 수습이 잘 됐다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도심에 있는 분들은 공포가 있습니다. 그 혼자 1인 가구를 비롯해서 식사하시는 분들 밖에 나가서 드시는 거 저는 솔직히 말씀하신 게 너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경기를 침체시키는 거 사실 2월은 안 그래도 경기가 좀 떨어지는 달이에요. 달도 짧지만 1월에 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모아둔 돈을 쓰고 2월은 좀 안 나가는 경향들도 있고 또 요쯤 되면 꽃샘추위 시작하면서 갑자기 또 확 추워질 때도 있어서 영향이 있는데 그걸 노려서 경제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계속 이렇게 떠들다 보면 지표로 따져봤었을 때 나빠진 건 작년하고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하게 되면 네. 분명히 좋아지는 게 나옵니다. 설이 1월을 옮겨왔기 때문에 지난 2월보다는 올해가 낮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 비교를 직접 안 쓰니까 전분기 대비라든가 뭐 전년 대비라든가 뭐 분기별로 대비를 해서 엉망을 만들기도 하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데 국민들이 새롭게 3차로 우한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모셨을 때 환영 프랭카드 걸었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고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치사율 때문에 했지만 그 약 치료제는 아닌데 다른 약으로 나온 것도 있고 완치자가 이미 4명이나 나가서 됐고 그리고 이게 퍼지긴 하지만 사람들이 마스크 잘하고 손 잘 씻는 것만으로 더 이상 감염이 늘지 않는다. 이건 공포가 거쳐냈기 때문에 이 실제로 받았을 충격은 훨씬 더 적다. 이제 거의 거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니까 속타는 건 자한당일 거예요. 중국을 자꾸 깨는 이유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계속 불안하고 그들 표현도 정말 끔찍하고 저는 사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당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망자라도 하나 나와야 분위기 반전된다 그렇죠. 얘기하는 이런 마음젖을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곽동 선생님이 좋은 얘기, 중요한 얘기 말씀해 주신 게 처음에 우리 우한에서 우리 그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많은 그 당시에 처음에 천안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했죠? 그 공격하면서 굉장히 그 자산 지역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하고 어떤 뭐 굉장히 여기 유치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역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자유한국당 소속 그렇죠. 정치인들이었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예. 선동을 했는데 근데 그 어떤 불안감에서 전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메르스의 기억에 공포가 아직 국민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2차 우리가 전세기가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환영해 준다는 거는요.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가는 거 그만큼 가능한 거죠. 국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 능력을 지금 제대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다라는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국가가 있다. 과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낙타와 접촉만 안 하면 된다.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했죠. 아니 도대체 낙차를 어디서 본다고 낙타와 접촉만 안 하면 예, 메르스는 안전하다. 그런 어떤 국가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세월호 참사나 이런 국가적 재앙을 맞이할 때 국가가 없다는 느낌이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저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국가가 잘 통제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어떤 그 국민들의 보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지금 뭐 중국 분들을 뭐 격리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가 위험한 거는요. 대한민국에서는 조중동을 격리시켜야 돼요. 진짜 이 위험한 외국 바이러스. 제가 얘기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장 하루에 어떻게 우리가 퇴치하거나 없앨 수는 없지만 이 4.15 총선에서 외국 바이러스들은 여러분들 4.15 총선 하루면 얼마든지 퇴치가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내수가 아무래도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직격탄 원래 2월 달 아까 곽숙동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대학교도 3월이나 개강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나마도 지금 보름씩 다 늦춰져. 그렇죠. 굉장히 지역 상관화 그런 게 3월 달에 사실 경기가 좀 좋아지거든요. 경제 지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우리 민주 시민들이 나가서 돈 막 쓰세요. 예. 네. 저 오늘 저녁에도 그래서 홍어 먹으러 갑니다. 오, 그 비싸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못 먹습니다. 아, 예. 저는 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 예. 저번에 한번 같이 예. 홍어 드시러 한번 가시죠. 예. 아유, 저는 홍어는 못 먹어요. 예. 왜 왜? 초등 입맛이라서 예. 그런 거 안 먹어요. 예. 맛있는데. 그다음에 단신은 조금 이따가 좀 알아보고 우리 본격적으로 추미애 검찰 찢었다. 예, 오늘 주제를 정해주신 거는 김성애 소장님이니까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포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찢었을까요? 이거 이제 커다란 계획만 나온 것이고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일하면서 크게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도대체 법무부는 뭐 하는 데인가? 법무부 보면 법무부가 이렇게 있는데 법무부는 잘 안 보이는데 검찰 이렇게 있고 옆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 뭐 이렇게 있고 교정 당국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 형태거든요. 그럼 그게 그냥 검찰만 하지 법무부는 뭐하러 있나 싶고 그 검찰총장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양력을 보면 검찰총장하기 10년 전쯤에 그 법무부 차관을 해요. 그러니까 차관하고도 10년이나 더 경력이 쌓여야 검찰총장을 하는 거니까 법무부 차관 장관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나 법무부 그 검찰 사람들한테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추미애 장관 역시나 오선 의원답게 새로운 길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제 계획은 안 나온 건데 이제 던져놓은 것만 보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승진할 건지, 월급은 얼마 받을 건지,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특히나 검찰의 경우에는 올라가봐 월급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명예인데다가 검사장급이 되면 나가서 전관예우로 예를 들어서 저기 고검장 마치고 나왔던 황교안 검사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17개월 동안 17억. 17개월 동안. 아, 월급 1억을. 연봉 1억. 예. 아니, 공개, 월봉 1억. 예, 월급 1억을 받은 건데. 그것도 공개된 것만. 공개된 것만. 네. 그렇죠. 안대희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까지 해갖고 제가 지금 기간을 정확히 생각이 나는데. 안대희가 검찰총장을 했어요? 대법 관 출신 아니에요? 그 전에 검찰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나와서 30억인가 뭐 이렇게 해서 전관, 네. 하여튼 전관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승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승진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 누가 승진을 시켜주느냐인데 수사팀이랑 기소팀을 국을 아예 갈라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보이지 않는 벽을 쳐. 그리고 양쪽으로 인사가 안 나게 시스템을 바꾸면 네, 네. 기소로 하는 검사는 계속 기소만 해갖고 승진을 하고 수사하는 검사는 수사만 해서 승진을 하게 만들어 놓고 이 사이에 벽을 치고 이렇게 투트랙을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소검사에게는 기소검사의 승진을 기소율로 승부를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검사가 수사를 해온 것을 가지고 담당검사에게 기소검사에게 넘겨주는 거지. 기소검사가 봐서 질 것 같아. 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사고과 깎이잖아. 자기가 한 수사도 아니고 다시 해갖고 와.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13명의 청와대 그 행정관 및 비서관을 기소한 건 대표적인 건데 저건 지들이 수사하고 기소하니까 그리고 특수부는 용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총장이 야 무죄 나오면 어때? 일단 갔다 봐가. 이미 이러는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근데 기소랑 수사를 나눠서 수사를 막 이렇게 해갖고 와서 기소팀에다 기소검사팀에다 줘갖고 서류를 딱 받아서 다 검찰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무죄 각이야. 그러면 아, 난 기소 못 해준다. 어. 옛날 같으면 이게 안 됐는데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야 그럼 이거 기소 물먹어갖고 무죄 나오면 내가 승진 안 되는데 네가 나 책임질 거냐. 그럼 이런 갈등이 벌어지면서 검찰이 함부로 기소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 수사국이 경찰청으로 넘어가서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이 100% 맞고 저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하실 일은 뭐냐면 지금 검사 중에서 수사하고 싶어하는 검사들 다 옷을 벗겨서 특수경찰 옷을 입혀서 경찰청으로 보내주면 돼요. 금태섭이 그거 할 수 있으면 난 금태섭 지지한다니까요. 아니 수사권하고 분리한 게 맞지 않습니까? 기소권 분리한 게 맞으니까. 검사는 기소만 하면 되거든요. 그치? 예.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지금 수사 인력이 검찰에 있으니까 금태섭이 법을 만들어서 이 수사검사를 전부 다 검찰청 검사와 복귀하고 경찰로 보낼 수만 있으면 금태섭 의원대로 하고 공수처 안 만들면 좋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니까 추미애 의원이 여기서 수를 낸 것이 검사들 중에 수사하는 기소하는 팀을 따로 분리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둘이 견제를 하는데 둘이 견제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승진시켜준 상관이 다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검사장만 다르면 돼요. 예, 그럼 이제 식구도 밥같이 먹고 돈같이 쓸 때 식구지 제가 나 승진 안 시켜주면 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보게 되면 여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이 검찰 같은 경우도 성과를 내려면 기업 조직같이 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유는 전에는 똑같은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면 이젠 서로 나눠서 합니다. 비용을 집행하는 부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적게 가져가게끔 바라고 이쪽에서는 영업하고 마케팅해야 되는데 돈이 더 필요한데 안 주고 또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전략 짜서 미래 대비해야 되는데 이게 현대 기업을 이끄는 힘입니다. 내부에서 끊임없이 서로 견제하고 발전해가는 식이죠. 그걸 나눠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무슨 고급 레스토랑 조리사가 주방에서 조리한 다음에 들고 나가서 드십시오 애들 혼자서 다 각자 따로 놀았었어요. 견제가 없었고 이게 이렇게 유지되는 조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부작용들이 꽤 심각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나가게 되는데 지금 웬만한 그 책상 서랍 같은 데 봐도 칸을 나누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연필은 연필대로 놓고 전보다 작은 것들이 많죠. 집게도 있고 클립도 있고 지우개 뭐 이렇게 칸 나누는 세트들이 인기고 요즘 책상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한 덩어리 돼 있기 때문에 책상에서 뚫어 굴러다니고 넘어가고 검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 없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쟤는 유능하니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다 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보시면 조사하는 검사, 기소검사 따로 있고 공판검사 따로 있습니다. 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안 지거나 부담을 나눠 가지려는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조사를 제대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조사를 제대로 하고 그게 제가 맞다 올렸는데 보다 보면 야 이건 성에 안 차고 이걸로 어떻게 기소해? 이건 난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서로 견제해가면서 부족한 걸 채워가겠죠. 만에 하나 죄가 있는 사람인데 검사가 대충 보고 기소를 했다면 야 이거 죄 제대로 안 적었잖아 더 조사해갖고 와라고 반려시킬 수도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림 그려갖고 적당히 짜서 올린 거면 야 이건 누가 봐도 무죄야 나 영장판사 앞에 갖고 쪽팔리기 싫어 라고 얘기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이 됐건 기소를 하는 걸 나눠놓겠다라고 얘기 한마디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가 잘한 일이다 그거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라는 겁니다. 추미애가 오선을 하면서 그 당대표까지 지내고 탄핵 전국에 당을 이끌고 왔어요. 그 시끄럽던 민주당을. 말만 하지 않고 말을 한 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108배 하고 사람들 골치 아파서 다리 묶고 스카프로 나왔던 이유가 고집이 그만큼 센다는 게 아니라 추진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는 게 효율을 높이는 건 알고 그래서 어떻게 나누겠다고 방향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추미애가 되놓으면 얘는 하겠다는 거네. 그럼 검찰은 그야말로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찢어지는 게 당장은 검사들 가운데서도 창피하기 싫은 검사들이 많을 거예요. 아빠가 검사인데 아빠도 누구 돈 받고 없는 사람들 죄 만들어줘 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다 나오는 법법 벗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누구는 승진의 눈이 멀어서 무조건 저 사람의 줄대 갖고 가야지 하는 그런 나쁜 검사들도 있겠죠. 뭐 새 무슨 당에 들어갔던 김 무슨 검사 이런 양반들 보면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네네.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검사 가운데서도 줄 서고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수사하겠다는 검사 있을 수 있죠. 경찰에 놨던 거 부족하거나 자기들이 인지수사하겠다는 거 시켜주면 됩니다. 대형사건 통해서 스타 검사 되면 뭐 정관예우가 어떻든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사건으로서 평범한 법이 있어야만 보호받는 국민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검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추 장관이 지금 의사표명한 거 하나만으로도 검찰이 정말 찢어져서 이제 찬반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검찰 안에서 이제 수사검사와 이제 기소검사들을 나눠서
뭐 고가로 평가하는 것들을 하면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 이거 검찰 개혁의 하나의 일환이죠. 당연히 가야 될 건데. 근데 제가 보면 원래 대검찰청에서 레드팀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도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와 기소를 어떤 분리하는 게 있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주는데 인사를 섞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인사를 나눠서 가운데 칸막이를 치면 네. 기업 가시는 다니시면 알겠지만 윤이사 라인 있고 김이사 라인 있으면 둘은 말도 안 섞어요.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저도 칭찬을 하자면 금태섭 위원처럼 지금 윤석열 총장만큼 대한민국 사법개혁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악할 수 있는 극단을 다 보여주셨던 게 정치를 하면 안 되고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얘기를 했던 거야. 원론이라고 치죠. 근데 해가면서 무리한 기소로 이 공소 기각될지 모른다라는 게 검찰이 갖고 있는 위상이 그 전까지 어떤 학교에서 문예창작반이 글 쓰면 웬만하면 다 실렸다 했는데 야 이건 잡문으로도 안 되겠다 싶은 글들이 올라온 거나 같아요. 그런 일은 정말 대한민국 검찰사상 수치스럽습니다. 분명히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윤석열 시대 검찰의 기소 문구는 어디 내놓기 창피하다가 될 거예요. 그 공소장의 사실 여부 팩트체크 해보다 보면 네네. 재판이 끝났을 때까지 망신스러운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그러면서 지금 옥상 오기라고 구별받았지만 수십 년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공수처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도 따르겠다고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세고 포악한 곰인데 실제로는 그물에 걸려있는 것 같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검찰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13일부터 순시하신다죠? 전국검찰청 돌면서. 저는 그 순시라는 단어가 그런 걸 해요? 원래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조용히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내놓고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서 두고 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순시라는 말까지 붙여서 얘기를 하고 내일부터 가실 텐데 조용히 다녀오시고 울산 가겠죠 뭐 검찰청 있는 경우 여론이 일부러 그렇게 치켜 세우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방청들을 이렇게 도는 것들을 그냥 우리는 당연히 그냥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 게 그 네. 보직이니까 어차피 중앙에 있다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거기 한두 군데 돌려서 어디 좋은데 우리도 왜 지점 같은 데 가게 되면 거기 그 지역에 맛있는 거 먹고 네. 좀 쉬다가 오고 혹시 거기 문제점 없어 뭐 지원해 줄거 없어 이러고는 요식 행사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지금은 자기의 손발이 하나는 부산 하나는 제주 이렇게 가 있으니까 애틋한 걸 보여주는지 그래서 가는 순서도 아마 공개가 될 건데요. 측근들 챙기러 가는 건가? 이미 회사하면서 이번에 선거 앞두고 제대로 잘 해야 된다. 검찰이 바로 서야 된다. 얘기했는데 네. 검사 동일체에 대해서 후회하는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일날 순시를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저 검찰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개조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일단 아까 안대희 우리 대법관님은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중수부장이었어요. 예, 예, 중수부장 대법관하고 5개월 동안 15억을 네. 예, 5개월 동안 30억이 아니고 5개월 동안 15억 그러니까 황교안 3배를 한 거지. 예. 5개월에 15억 벌었으면 그 하루 달에 한 달에 3억, 3억. 달에 3억. 예. 오, 좀 버네요. 그래도 문제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윤석열 총장의 이번 선거법 관련 지시인데 선거 관련 수사는 검찰이 직접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나도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 하면 그 지금까지는 선관위가 위법 사실을 적발하면 그 사실을 경찰에게 알립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건이 되면 검찰로 넘기고 아닌 거는 뭐 수사를 종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왔던 것을 개시와 동시에 검찰이 챙긴다라는 선언을 지금 하면 이제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선거를 하게 되면 캠프끼리 제가 나를 쳐다봤다라고도 고소하는 게 캠프끼리 기분 싸움이거든요.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 예,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 고소를 하는데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캠프가 특히나 자유한국당 쪽의 캠프는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관위에 신고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 이제 전국 253개 지역구 전체 고발장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검찰에 접수가 되면 이걸 가지고 하반기에 그 공수처법 실제로 발효에 되고 검경수사권 조정되고 새로 구성되는 국회가 검찰개혁을 계속 시도할 때 이 253개 모든 지역구를 검찰이 직접 협박하겠다. 아, 협박이 압박이지. 압박하겠다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 이게
매우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점을 그러니까 좀 주목해서 21대 국회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네요. 얼마든지. 충분히 선거 때 살펴보면 발목을 잡을 수가 그러니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법무부나 정부에서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에 관련돼서 선거 쪽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었을 때 법무부가 이제 지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권 행사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조율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뭘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은 두고두고 문제가 돼서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쪽에 대해서 스스로도 본인이 발목 잡는 일을 했다고 보고요. 저는 근데 선거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 캠프가 되다 보면 선거 끝날 때까지 막내 일했던 자원봉사자들은 후보자 얼굴을 먼발치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막내들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거법을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캠프로 갖다 씌우면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누가 말단 뭐 하나 했던 것이 전부 다 알고 곽상도 같은 이는 문재인이 알고 공범 아니냐라는 식으로 울산 쪽에 고래고기 사건을 갖다가 무슨 하명으로 바꾸더니 그걸 지나가서 이제 선거 개입으로 네. 선거철이 되니까 하명 사건이 선거 개입으로 바꿨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서 공격하겠다. 대표였던 시절에도 역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몰랐을 일 없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난 직접 만난 적도 없어. 라인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몰고 가는 것 때문에 선거에 이런 부작용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서둘러서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이건 민주당 측에서도 똑같이 냉정하게 보면서 혹시라도 있을 막내나 중견이나 실제 캠프와 다른 뜻을 통해서 뭔가 빌미를 제공해서 발목 잡게 나서게 되면 당선되고 난 후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 전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라는 저의 불안과 걱정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 돼요. 예, 선거에서 민심이 확인되면 검찰도 꼬리를 내릴 것이고 언론도 지금보다는 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저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튼 현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검찰이 대놓고 저렇게 직접 수사를 한다는 것은 21대 총선 이후에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 대승을 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칼자를 주고. 그러니까 대승을 못해도 현역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수사를 하려고 들 거라는 거죠. 그렇죠. 뭐라도 하나 걸리면 하여튼 지금 뭐.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게 하명이든 선거 개입이든 이젠 국회의원 후보가 청와대 행정관 한번 만나고 나면 전부 다 쇠고랑 찬 세상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뭐든지 검찰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지난번 총선 때 종로 네.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정세균이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재선 불가능하다 얘기했고 근데 정세균은 자신 있게 해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이겼습니다. 네. 이기고 난 다음에 잡음이 싹 사라졌거든요. 4.15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심이 모이게 됐을 때 지금 증권가 찌라시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당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뭐 이런 찌라시들이 돌고 있어요. 기가 막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화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요. 한국당이 3분의 2 차지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TK에서 그 정도는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지금 후보를 잘 뽑기 위해서 틀을 잘 잡고 있고 그 내에서 법이 바뀌어도 그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잡음들을 끌 수 있는 스위치는 국민들이 쥐고 있다. 네. 그거 딱 켜서 투표만 제대로 하시면 걱정거리가 진짜 3분의 1로도 확 줄어들 겁니다. 4.15 총선이 어떻게 보면 민족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들과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의석이 정말 깡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4+1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이뤘고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하는 거 다 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우리 국민들 지지층들은 굉장히 단합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사고는 없으면 어떻게든지 하여튼 미래한국당이나 이런 비례정당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해보면 되는 것 같고 네. 예, 지금 시청자 몇 명이실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아까 3,000이었으니까 4,500쯤 됐나요? 5,000? 8,400명 보고 8,400이요? 예, 현재 실시간 시청자분들 8,000 예, 비 오는 수요일 오후에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많이 비 오는 날 가장 생각나는 노래가 어떤 거 있어요? 김성현 소장님 연식 나올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비 오는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아, 오늘 마침 수요일이네요. 네.
수요일에는 빨간 날. 예. 우리 곽동 선생님 좀 연식 더 되셨어요. 더 됐죠. 예,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저는 김현식의 그 빛처럼 음악처럼. 김주재 봄비 안 하시고요. 여보세요. 거의 같은 세대인데. 저는 좀 요즘 세대니까 저는 아니 저는 전 누구죠? 임현정 씨의 그 사랑은 봄빛처럼 빈 그 노래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모르는 걸로 해야지. 네. 뭐 시청자들 보니까 뭐 빈대떡이 생각난다라고 뭐 얘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 비가 오지만 저희가 시원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500명을 다다랐습니다.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추미애 장관과 검찰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지금 언제 일촉즉발의 상황 같이 검찰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하나 좀 쳐다보고 특히 인사이동 문제에서부터 약간 촉발됐고 두 번째 직제 개편 문제 맞습니다. 사실 직제 개편 문제는 조국 장관님이 어떻게 어느 정도 설계를 하고 나가고 추미애 장관님이 오셔갖고 그 이행하는 거고 세 번째 이성윤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를 하면서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사인하면서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법무 감찰 카드를 꺼냈는데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좀 보세요? 검찰과 추미애 장관의 사이는? 뭐 저는 장관이 제도 개편과 동시에 감찰을 뭐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치? 저는 저도 그걸... 관전 포인트인데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까지는 안 다치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정치인의 노련함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한 발 더 나가면 뭐 때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렇게 했을 때 중도층의 반발은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 추미애 장관도 그걸 지켜보면서 좀 결정을 하려고 자꾸 단어가 그래서 감찰을 해버리겠다 아니야 감찰을 할 수도 있다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계속 할까 말까 뜸들이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국회 아직 연이 닿아 계시니까. 그럼 정치력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오선의 어떤 네. 관록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속단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요, 스타일이 보면은 관료들 스타일이 몇 명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같은 경우가 네네. 전에 대통령을 네네. 박근혜를 모실 때 이정현은 블러핑하고 읍소하는 스타일이죠. 과장해서 아 이거 해줘야지 나라다 뭐 정부 말아먹게 생겼어 이렇게 하고 좀 봐주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못 싸웁니다. 그냥 앞에서 너 가만두고 안둬 옷 벗고 말리지 마 이거 하는 스타일이죠. 쇼 잘해요. 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사실 보면 나도 네 생각과 같애라고 발내는 경우도 많죠. 네. 근데 제일 만나기 싫고 적수로 만나기 싫은 스타일이 저는 추미애 장관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말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뭐 할지가 뻔하고 제일 겁나는 게 쟤 되게 쎄. 그러니까 짱인 거죠. 붙잡고. 네. 저거 한번 빗맞아도 한 방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있는데 차분차분하면서 감찰 카드를 낼까 말까인데 정확히 따지면 그 전까지 감찰이라는 단어가 검찰에 어울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꺼내지 못했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닿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목줄은 차고 있어요. 언제 달까? 어떻게 달까? 모양새를 좀 좋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추미애 장관이 제일 섬뜩한 게 웃어가면서 직제 개편은 평소의 능력과 공석에 있는 것을 메우는 걸로 됐지 절대 사감이나 이런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업무 능력 평가입니다. 라고 하면서 단칼에 다섯 명을 다 날렸고 사람들이 설마 다섯을 다 날리겠어? 얘기했는데 하나나 둘 날리나 다섯 날리나 욕먹는 건 다 돼 있는데 다섯을 날렸고 그 뒤에 명절 때 인사 좀 미뤄서 하거나 조용히 해도 돼요. 근데 할 거 제대로 해나가면서 얘기했고 거기다가 지금 보면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통과하는 한 두 번 했어요. 근데 두 번 하는데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찾아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윤석열 코앞에다가 법무부가 대변인실 따로 둘 거야. 여기다 할 거야. 너희 쓸데없는 소리면 우리 쪽에서 바로 건너와서 애들이 듣겠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데 웃어가면서 먼저 만나러 가요. 네.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원래 공직자들이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행동으로 메시지 주는 겁니다. 10시에 오픈식을 하기로 했다. 근데 한 10분, 15분 늦게 가죠. 아, 죄송합니다. 윤석열 총장 만나서 얘기 좀 나누느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네. 그거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언론은 압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지금 잘 못 느끼시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들은 이후에 막 싸지르던 검찰 쪽 붙어있는 기자들이 기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게 추미애 효과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두 번을 건너뛰고 무시한 게 나왔고 검찰의 오버가 계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
검찰 바로 세우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좀 버거운 것 같아서 법무부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해야 될 것이고 내부에 문제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는 조치 언제의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만 남았고 추미애는 반드시 합니다. 그걸 한다는 걸 이제까지 보여줬고 이미 두 번의 법무부 관련돼서 새로운 조치라면서 인사로 보여줬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인사가 만사라는 건데 그 안에 있는 걸 두 번 다 한 네, 거죠. 그 인사 문제 일어났을 때 언론에서는 뭐 학살이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추미애 장관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뭐 인사 언론에서는 이게 학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이번 인사에서 사표 내는 게 가장 적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인사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있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옷 벗고 나갈 텐데 네. 사표 쓰는 게 굉장히 적었다라고 하면서 잘 된 인사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웃어가면서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맞습니다. 내가 이제 뭐 할 거고 겁먹고 알아서 기여라는 메시지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획이 다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언론들은 계속 추미애 장관한테 뭐 지휘권 발동하십니까? 하십니까? 그러면 즉답을 안 해요. 그런 것들만 봐도 그 검찰이나 언론들이나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죠. 이게 뭐 얘네들도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추미애 장관이 검찰 총장을 지휘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뭐 어떤 프레임으로 몰아갖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딱딱 할 수만 있는 일만 본인이 진행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검찰도 아까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아니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검찰 개혁 이렇게 빠르게 어떻게 보면 전 굉장히 검찰 개혁 빠르게 진행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예. 워낙 난리치니까. 문무일에 대입해 보면 메시지는 문무일이 더 강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따라가는 게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부를 다독거리긴 했지만 명분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는 지난 한 8개월간 더 없는 명분을 줬어요. 윤석열 총장이. 예. 정말 기가 막히죠. 제가 문무일 총장은 그런 스타일이래요. 앞에서 아닌 거는요. 진짜 막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들과 막 대놓고 목소리를 싸우는데 적어도 뒤통수는 안 쳤대요. 근데 윤석열은 끊임없이 문재인 정권에 충성한다 해놓고 뒤에서 하는 거 보면 제대로 된 검찰주의자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을 왜 개혁해야 되는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검찰 개혁하라고 200만 나오는 국민들 없습니다. 없죠. 진짜.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가 검찰의 정말 실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야 저건 좀 아니다 싶어갖고 많이 들고 일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두 분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지금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했지만 통제를 잘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도 우리가 추미애 장관님 계속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홍준표 김태호 좀 얘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 자기 지역구에서만 나온다고 떠들다가 준표 형. 예, 우리 준표 형 결국은 양산을 예. 양산을 해서 김두관과 붙는 건가요? 그럼 자기 후임하고 붙게 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프레임에 빠진 게 있는 게 김두관이 김포를 포기하고 네. 내려가겠다, 백의종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홍준표가 받았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장수는 병졸과 싸우지 않는다. 네. 내가 경기도지사도 경상남도지사도 먼저 했고 내 후임으로 들어왔던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말을 비비꼽고 김두관 뭐 있다고 하는 식으로 아래로 알로 봤죠. 그랬는데 김두관이 뭐라고 하는, 나 병졸 맞다. 나 백의종군하러 왔다. 직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본다.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와서 하는 소리가 사실 양산은 걔들 텃밭인데 내가 나간다고 하는 거는 이 나이에 이거 내가 할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공관위원장으로 돼 있는 양반이 워낙 세게 나가니까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고 그 전날은요 페이스북을 고치는 찌질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차라리 불출마할 수 있다 하다가 김두관하고 붙어볼 수도 있지. 김두관이 오라 그랬어요. 기왕 여기서 할 거면 김두관이 누구 자리를 뺏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불출마 선언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선수는, 예. 그래서 거기로 나가게 되는 기왕 붙을 거면 센 놈이랑 붙자. 뭐 김태호도 좋고 홍준표도 좋고 나와라 라고 던져놨죠. 명색이 자기 스스로 장군이라고 얘기했고 병졸과 안 싸운다 그러더니 병졸이랑 싸우러 내려갔는데 그것도 저 위에 지가 장군이면 대장군이 있었던 거죠. 내려가 싸워 입닥치고 하니까 고향 고향 고향을 석 달을 외쳤어요. 12월부터 결국 찌그러져 갖고 이제 양산으로 가게 돼 있는데 참 한심하죠. 어쨌거나 김두관 의원이 내려간 건 이번에 한번 경남에서 성공해서 맹주 자리를 회복한 다음에 대권 도전, 뭐 당대표 도전 이런 이제 더 큰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지금 현재로서는 종로에
그 이낙연, 황교안 싸움 하나로 총선이 몰릴 판이었는데 홍준표 판단에는 김두관과 붙으면 거기도 대권을 노리고 어쨌든 경남에 맹주를 놓고 전전직 도지사가 붙는 그림으로 만들면 언론이 좀 쳐다보지 않을까 싶어서 전 그래서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김두관 던진 승부수에 홍준표가 붙었으니 어느 쪽이든 이것도 캐삭방이지 이기는 쪽이 다 가져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저는 뭐 지금 그래서 예전보다는 요 선거에 관심이 좀 쏠릴 거라서 김두관 의원 측도 환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게 홍준표가 여전히 대권의 꿈을 꾸고 홍카콜라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 주장을 펼 때만큼은 정말 옛날 노인네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유한국당 비판하는 말은 귀담아 정말 잘해.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를 안 하면 좋은데 자기 얘기만 들으면 완전히 진짜 어르신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약 드셔야죠. 이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기가 종로가 현직으로 있었던 당대표와 총리의 싸움이라면 저쪽은 TK가 갖고 있는 미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김두관 전 지사가 호감형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보였던 쪽도 아니에요. 경남지사를 버리고 나가면서 많은 지탄도 그렇죠. 받았었거든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걸 똑같이 버리고 다음 선거도 못하게 나갔던 홍준표는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은 걸로 오해받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쪽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김두관을 지금 밀어주셔야 되는 게 이쪽에서 홍준표가 사라져야 홍준표의 기운이 빠져야 아 모든 게 예전 같지 않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 당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한 게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네. 그 와중에 20몇 퍼센트를 개인기로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등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안철수를 누르고 뭐 그런 걸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됐건 홍준표를 좀 대우해줘도 될 건데 그럼 막판에 그냥 편하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했던 양반 그 양반 전례 보게 되면 부인한테 쥐어가지고 당비도 그냥 가져다가 생활비로 갖다 주고 이랬던 통 큰 양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양반이 국회의원 하게 되면 나라 마그를 먹을 뭐 걱정 없이 잔당 내 시끄러울 텐데 그걸 굳이 험지로 못 보내서 기왕 험지로 보냈으니까 요즘 유행이 험지인 줄 알고 갔는데 사지잖아요. 종로도 그치. 마찬가지로 양산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오히려 저는 종로는 그렇게 이슈머리는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황교안이랑 이낙연 총리가 워낙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만약에 김두관 홍준표 매치가 된다 그러면 아까 캐삭방이라는 게 캐릭 삭제인가요? 캐릭터 삭제방이라 그래서 진놈이 진놈은 아예 정치 은퇴를 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둘 다 마지막 수라고 전 봐요. 예. 만약에 황교안이도 만약에 종로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그 캐릭터는 그냥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게 이제 몇 퍼센트 차이로 지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무슨 30%를 되면 당 지지도만큼만 나오면 뒤돌아가는데 30% 투표를 못하면은 까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흔들기가 시작됐어요. 당에서. 아니 오뎅도 못 먹어본 사람이 가서 오뎅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오뎅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몽구 TV를 통해서 봤는데 사람들은 오뎅을 못 먹어본 데는 저는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황교안이가 간장을 들고 먹어요. 일반 사람들 그 간장은 공용 간장이에요. 사실 그럼요. 어떤 그 찍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침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그 발라갖고 이렇게 먹는다는데 안 먹어본 물론 안 먹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오뎅 간장을 들고 자기 개인 간장 같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하지 말라고 내긴 서민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고 누가 황교안 보고 서민 하래요? 저도 서민 아닌데 그걸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서울역 걸어내기 싫어서 저기 차 끌고 들어간 양반인데 그 지금 뭐 어묵이 웬 말입니까? 저는 더 실망스러웠던 게 정치인들은 버튼 아마 더 잘하시겠지만 어디 갖다 세워놓으면 주변 살펴보고 간판 몇 개 읽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실이 돼 있는 젊음의 거리 갖다 놓고 거기가 임대료 엄청나게 비싸갖고 그렇죠. 문제가 생겼던데요. 네네. 내려놓고 나면 서가지고 어디를 보고 서야 되나라는 식으로 서 있다가 그 옆에서 보자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면 뭘 말해야 되는 그러니까 뭘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언론은 그 과정이 싹 빠지고 공실이 생긴 문제는 경제가 잘못된 거고 누가 또 알려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은 개발 열심히 하자 그랬던 자한당이 외쳤던 거 아닙니까? 집 없어도 좀 돈 빌려서 집 사라 얘기했고 건물 줘라 얘기했고 이런 거 하던 쪽인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어리둥절함.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이후에 이런 사람이 또 나올까라고 얘기했다면 더 심각한 느낌이 또 나오네요. 예. 또 나오고 있어요. 아, 게다가 80년 그 무슨 사태. 아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공안검사의 인식이에요. 그냥. 근데 그때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아니 저는
김무성 광주 출마도 그렇고 이번 선거를 그냥은 못 이기겠으니까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본인 머릿속에 그 무슨 사태로 들어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 지금 우리가 무시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1야당 대표고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라 국민 국가 폭력이 국민을 학살한 이 일에 대해서 그냥 그 무슨 사태라고 말하는 자체가 저는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고요. 이건 정계 은퇴를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감싸는 당이 개인의 기억을 소환했을까 뿐이지 역사 얘기도 아닌데 이걸 굳이 광주에 갖다 붙여서 그 네거티브 공세를 가하는 걸 보면서 이 자한당이 진짜 그 80년 무슨 사태라고 그럼 그게 거기 아니면 어디 연결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오히려 고발하는 게 더 웃겨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자한당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자한당 자체가 얼마나 그렇습니다.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 1만 명 돌파했습니다. 아. 시청자들 난리 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피는 민주주의에 흘리고 자기네들의 모든 기득권을 쥐다 보니까 5.18을 자기네들은 잊고 싶고 사실상 그 피를 흘렸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전부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누리는 세대가 됐죠. 어떻게 보면 모든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지네가 차지하고 피는 우리가 흘렸는데 하여튼 그런 인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2012년에 광주에서 기념식이 열렸었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였죠. 이무리한 행진곡 노래 부르지 않고 입꼭 다물고 있는 걸로 박근혜 충성했던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있었을 당시에 기총으로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는 게 증거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별개로 내가 대학 4학년 때 그 무슨 사태로 학교가 문을 닫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감성파리로 나서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 근데 그게 뒤집히고 나니까 그가 했던 말은 딱 하나였어요. 죄송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그 광주 시민들께 사과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될까 말까요?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놓고 앉아서 이거는 뭐 네거티브를 어디다 갖다 끼어 맞추나 모르겠어요.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인간들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두환이가 저렇게 학살자의 대장이 살아있는데 더 뻔뻔한 저런 것들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학살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늘 보면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철만 되면요 그들에게 명분은 없어요. 국민을 위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배지 한 번 더 달면 되고 그래서 저런 얘기 만약에 민주당이나 어떤 민주진보 중에서 말실수라도 한마디 하면 사실상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쟤네들은 그냥 오히려 이쪽에서 항의하는 거를 고발을 해요. 당선거 무너지는 얘기죠. 진짜. 그렇죠. 새롭게 들어서서 유행 타는 사람 정치인 등장해서 제가 안철수 2012년에 보니까 그땐 경제민주화가 허드였잖아요. 네. 그땐 경제민주화를 두고 경제 7대 개선 공약 이런 걸 내놨었어요. 근데 엊그저께는 사법 뭐 정의해가면서 7대 공약, 무슨 7대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는 정치인도 있고요. 시대를 못 쫓아가는 정치인도 있고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서민들 살림살이 생기면서 생명 구하면서 네. 경제도 살려보려고 애쓰고 통일까지, 평화까지 노력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투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만 명 넘었다 그러면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너무 허접해요. 좀 괜찮은 상대랑 좀 붙어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일단. 진짜 너무 허접한 걸 떠나서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과 같이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도 국민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4월 15일 날은 친한파랑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4월 15일 날은 여러분들 이제 국회도 국산화시키고 정말 외구들과 조중동 같은 외신들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앞에서 난리치지 못하게끔 했으면 좋겠고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하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것도 많고 늘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요 하단에 개국본 월 1만 원 이상 1만인 클럽이라고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저희 현재 한 500명 정도가 자동이체를 스스로들이 신청해 주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1588 뭐 1688 이런 ARS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시사타파TV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총선 전까지 좋은 방송, 총선 이후에도 좋은 방송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의
어떤 자발적인 회원 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명했을 때 우리 곽동수 선생님부터 본인 PR 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사타파 덕도 보고 피해도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11시 55분에 어려운 여건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총수님께서 방송을 하고 계셔서 그러고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1000명은 넘던 방송인데 300명밖에 안 들어서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구독자를 좀 늘려주십시오. 곽동수TV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곽동수TV 구독, 좋아요 하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원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곽동수 선생님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꼭 눌러주세요. 곽동수TV 네. 김선영 소장님. 예, 제가 요즘 콘텐츠 만드는데 게을러져서 뭐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전 오른소리, 올흔소리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총선 국면을 맞아서 후보들 찾아가고서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많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김성현 소장님의 올은소리, 오에다가 니을 히읗, 올은소리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우, 소름이 돋습니다. 나도 닥쳤어. 네, 여러분들 혹시 늦게 오신 분들 못 보실까봐요. 4시, 5시부터는 안진걸 소장과 임세은 교수님의 검찰이 갑자기 라임 펀드 사태를 들고 나왔는데 그 라임 펀드가 뭐길래 그리고 기생충과 민생 경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4시부터 5시 그러나 못 보신 분들 재방송 지금부터 4시 10분까지 오늘 방송 여러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클린픽 4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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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예,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임세은 교수님 오늘 두 분 또 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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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우리 임세은 교수님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시청자들 반응이 어땠는지 네. 1회 마치시고 나서 안진걸 소장님의 말이 너무 많았다. 임세은에게 말할 기회를 줘라. 라는 시청자들의 네. 얘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댓글 보니까 이제 다수의 글들이 안 소장님 너무 말이 많고 왜 이렇게 저 여자는 말을 안 하냐 뭐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뭐 첫 번째 방송이라 이제 저희가 이제 연습하면서 했던 거고요. 이제 지난번 시행착오를 계기로 이제 저도 오늘은 좀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는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오늘 또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PD님, 임세은 교수님이지 네임태그 잘못했어요.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 셀프 테러를 당하셨어요.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 어제 셀프 테러를 당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일단 걱정을 하시니까 네. 왜 그런지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우리 임세은 교수님이랑 방송하게 돼 너무 기쁜 나머지 어저께 이제 약간의 약주를 먹고 택시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제 택시가 지나치니까 제가 택시하고 주머니에 손을 놓고 뛰다가 아유. 손이 시려워가지고 돌뿔에 날씨 따뜻했는데 아무튼 돌뿔에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예, 뭐 극우 극단주의 단체한테 테러 당한 거 아니냐 린치 당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예. 제 삶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중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뭐 또 뭐 나경원 고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하다가 예. 또 극우 집단들에게 어떻게 테러를 당했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셀프 테러를 하셨다라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약주를 먹게 됐느냐 중요한데요.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필요 이상의 공포나 위협이나 위축이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언론들이. 너무 신종 코로나 하면서 사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치사율도 0이고 그다음에 환자도 다 거의 다 추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막 겁을 주니까 모든 언론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밖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벌써 4명이 완치해서 나왔고 나머지 환자들도 전부 다 경증이랍니다. 경증. 그러니까 그래서 의료진들도 충분히 퇴치할 수 있다라고 선언까지 했거든요. 아, 가릴라고 그거 붙인 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너무 안 예뻐서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렇게 약도 막 갖고 다니고. 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몸이 편찮으신데도 나와주시는 안진걸 소장님. 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와. 그래서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서. 그렇죠. 어제 가게를 한 세 군데를 갔어요. 네. 사람들이랑. 여러 모임으로. 네, 돈 좀 썼어요. 예, 네, 그러니까 돈도 좀 쓰고.
너무 힘드시니까 식당에 가면 막 손님 우리밖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깊이 맛이 없는 가게였나 보죠. 맛집은 아직도 줄 서서 먹는 집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맛있는 집이었는데. 비싼. 그다음에 이번 한 지난 한 주 이번 주. 잠깐요. 오늘 제 특명이 안진걸 소장님 말씀 많이 하게 예, 예. 자르는 역할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이 여섯 가지 비용이 우리 서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줄이는 캠페인을 계속 하다 왔습니다. 아, 그게 것. 아니라 오늘 방송이, 아직은 소장님, 보면 너무 웃겨. 아, 얼굴 지금 때문에. 보니까 댓글이 네. 안진건 소장은 빨리 캡처하시고. 목소리만 나오고 나는 얼굴만 나오라는데요. 아, 어쨌든. 네. 일단 이제 임승 교수님 이야기 오늘 많이 들어보고. 네. 아유,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어차피. 네. 기생충과 민생경제에 관해서는 우리 안진구 소장님 세 분이 같이 얘기를 하고요. 네네. 두 분이랑 같이 얘기하고 라인펀드 도대체 무엇이길래 검찰이 수사한다고 나왔는지 그게 정치적인 음모는 없는지 아니면 그게 어떤 실제로 어떤 사건인지는 오늘 임세은 교수님이 위주로 오늘 좀 많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도 잠깐 공부를 해봤는데 네네. 대충 감은 와요. 네. 네, 저희도 저도 아, 경제 쪽을 좀 공부를 예, 좀 예, 해서 예, 대충은 예. 감은 오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피해가 걱정되는 사건 같아요. 네. 일단은 기생충과 민생경제라는 제목인데 우리 안진건 소장님, 우리 기생충과 네. 민생경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천만 명이 넘게 보셨고 전 세계 지금 돌풍이죠. 네. 각본상, 감독상, 국제화상 그리고 사계부분. 작품상.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 최우수 작품상 발표자가 헨리 폰다입니다. 영화배우. 미국에서 지금 현재 환경 문제라든지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아주 걸출한 투사이시죠. 아 제인 폰다죠. 제인 폰다. 예. 헨리 폰다는 돌아가시죠. 아부 헨리 폰다의 따님이시죠. 제인 폰다님. 매번 연행되고 부활하셨나 지금. 예, 죄송합니다. 예, 몸이 아프니까 기억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합니다. 특히 사실 기생충 영화하고 조커 영화가 어떻게 보면 영화는 완전히 다르지만 문제식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약자나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어떤 구석으로 몰면, 네. 그게 건강하게 표출되면 혁명이 될 것이고, 그것이 불건강하게 표출되면 폭동이나 분쟁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두 영화 그런 면에서 문제식 비슷했는데, 근데 그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의 그 수상소감도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인종차별이나 환경 문제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봉준호 감독님도 그런 좀 블랙리스트라든지 지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양극화나 불평등 민생고의 문제를 좀 언급해 주셨으면 했는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 봉준호 감독님이 인터뷰로 이 영화는 박근혜 정부 때 설계를 했다. 그리고 설국열차에 이어서 일종의 계급 간의 문제,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취지를 대답하셨어요. 너무 웃겨 지금. 네? 어? 아직은 아, 반창도가 불쌍해 보여요. 자꾸 웃음이 나와요. 네, 여러분. 내용이 좋으니까 잘 들으세요. 예, 기생충 영화 얼마나 심각한 영화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가장 인상적인 저는 앞권이 정말 명대사가 선을 자꾸 아슬아슬하게 넘을. 아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왜 선이 있어야 되며 그런 경계를 두고 반지하에 살게 만들고 통신비마저도 너무 비싸니까 이집 와이파이를 잡게 서민들이 이렇게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거거든요. 민생고로. 그러면서 무슨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유명한 대사가 바로 지하철 냄새. 지하철 그러니까 서민 냄새. 아니 지하철 냄새란 말도 나옵니다. 지하철 1호선 네. 냄새. 지하철 냄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균이. 그 바로 대다수 국민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 그 지하에서 나는 조금 쾌쾌한 냄새 이런 걸 말했을 텐데 우리 서민들 그런 냄새가 나죠. 특히 육체 노동자들에게는. 근데 바로 그런 것을 냄새가 난다고 하고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파국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건 자랑이 돼야 되지 지적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체증을 줄여주는 위대한 지하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민들의 삶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봉준호 감독님 별명 봉테일답게 처음에 와이파이를 잇집 와이파이를 잡는 장면 반지하에 사는 장면 피자박스 알바를 하는데 그 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네고시에이션 하는 장면 이쪽에 체증금 올려달라고 투쟁하는 우리 서민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알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결정타가 왜 망했느냐 그 지하에 살고 있는 집과 반지에 살고 있는 그 두 서민 가정이 대만 카스트라 때문에 망한으로 나옵니다. 송가훈의 가족은 발레파킹을 했고 대리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치킨을 했고 다 망하고 대만 카스트라 딱 결정적으로 망했다 나오거든요.
이 프랜차이즈는 지금 현재 전국에 30만 개 가까운 가맹점이 있는데. 그 얘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예, 아, 그렇군요. 제가 잠깐 할게. 예, 잠깐 하나씩만 할게. 자, 예. 그래서 본부의 가맹본부 본사들의 어떤 홍보나 하실 얘기 있으면 이쪽에서 한번 그냥 치고 나오세요, 그냥. 예. 윤 교수님. 아, 예, 알겠습니다. 가맹본부가 네, 네. 전국에 몇 개 있는 건 몇 개가 있냐면요. 네. 질문을 해주세요.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 몰라요. 교수님.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윤 교수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니까. 네. 잠깐 대만 카스테라 얘기는 네. 우리 윤 교수님. 5천여 개가 있어요. 잠깐만요. 대만 카스테라 네. 무슨 100분 토론에 자유한국당이랑 뭐 네. 민주당 의원들 얘기하는 거 말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얘기 대만 카스테라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만 카스테라가 그 송강호의 집도 대만 카스테라로 망했지만 그 지하에 예. 살고 계신 그분 성함이 뭐였더라? 그 몰라요. 예, 그 지하에 그 진짜 지하에 오리지널로 예. 살고 계셨던 이정은 예, 네. 그 예. 그분 남편도 대만 카스테라 망해가지고 그 지하에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대만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좀 얘기하다가 대만 카스테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2017년 3월쯤에 이제 채널 A이라는 곳에서 뭐 그런 매체에서 먹거리 X파일 뭐 그걸로 이제 한번 파장이 한번 일으켰잖아요.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급속도로 그때 대만 카스테라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근데 사실 문제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방송 내용 방송이 저도 기억이 날 때는 빵을 만들 때 쓰는 유지가 뭐 재료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어차피 유지가 버터, 쇼트닝, 마가린, 식용유거든요. 이 중에 안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커피 광고에서 뭐 카제인 나트륨을 안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카제인 나트륨이 마치 나쁜 것처럼 얘기를 했던 광고가 있었어요. 네. 근데 카제인 나트륨이 그냥 우유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이 여기서도 빵 만들 때 뭐 버터, 쇼트닝, 마가린, 식용유 정상적인 재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이 이후로 급속하게 쇠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꼭 이게 방송이 계기가 됐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진 않는데 이게 이 대만 카스테라가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이 브랜드가 뭐 대만 카스테라, 대왕 카스테라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4개 정도였는데 201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해서 브랜드 수만 16개가 됐었고요. 카스테라만? 네, 카스테라 집 브랜드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2016년 하반기에만 12개가 브랜드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면 뭐 어떤 프랜차이즈는 두 달 동안 하루에 한 점포씩 점포를 냈었어요. 잘 돼서. 예, 예,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제 급속도로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면 이제 점포의 수익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 나눠 먹기가 되니까. 그렇죠.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거에 또 적당한 예가 이제 우리 커피 많이 사 먹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는 뭐, 스타벅스 망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저희가 없죠. 근데 한참 인기가 많았던 카페 베네라는 그건 경영자들이 좀 실수를 해서 그렇죠. 이제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이 카페베네 같은 경우는 2008년에는 24개로 시작을 해가지고 2012년에 4년 만에 1,005점까지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 스타벅스랑 물론 단순 비교는 아닌데 스타벅스는 일단은 직영이라고 하죠. 이제 본사에서 모든 매장을 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매니저나 그 직원들이나 이런 게 동일하게 교육이 되고 이게 관리가 되는 거죠. 매점 수가. 근데 이렇게 카페베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개인이 또 열 수가 있게 가맹 점주들을 이제 모집해서 네, 하는 네. 방법이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는 가맹 점주가 많아질수록 어쨌든 이 로열티가 수익이 많이 그렇죠 수익이 늘어나니까 이제 많이 어떻게든 어디든 많이 배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도 막 두기도 하고 예를 들어 설빙이라는 우리 빙수 가게 있잖아요. 그 빙수 가게도 한참 이제 인기가 많았을 때는 상권 분석을 전혀 본사에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맹점주들이 신청만 하면 다 내줘서 막 앞 길 건너서 바로 설빙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마주보는 거죠. 네, 마주보게 해줘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설빙 같은 경우는 전혀 상권 보호를 안 해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빙이 옛날에 뭐 가맹점주 위반으로 아마 뭔가 이렇게 조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신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게 어쨌든 가맹점 그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 냈던 것도 문제지만 또 이게 빨리빨리 이 내고 관리를 전혀 해주지 않다 보니까 직원 교육이나 뭐 품질 관리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 부분도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카스테라 같은 경우도 이러한 저런 이유 때문에 물론 그 방송도 큰 영향을 했지만 이런 그 프랜차이즈의 이 불공정한 문제 그것들이 또 우리
맞습니다. 기생충에 녹아 있었습니다. 네. 아, 오늘 말 제일 싶... 많이 했네요. 아니, 말하고 싶어서 그냥 지금 우리 안디거든 계속 네.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예. 제가 화면에 나와야지 우리 시청자들이 웃거든요. 그렇죠. 예. 다쳤지만 코믹하다는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웃기죠, 솔직히. 저희 카메라가 예. 우리 안디거든 선생님 최대한 밝게 잡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예.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겁니다. 극우단체 네. 다친 건 아닌데요. 셀프 테러. 차라리 극우단체한테 예. 맞아서 다쳤으면 좀 날 뻔했어요. 예, 그러게요. 네,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MBC 스트레이트에서 나경원 PD 3차 방송 나가니 기대해 주시고 제가 같이 스트레이트. 만들고 있고요. 예. 이번 주에 이제 저도 그 분들을 도와서 나경원 PD 3탄이 나간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광고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본부가 전국에 5천여 개가 있고 가맹점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3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근데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영업지역도 보호 안 해주면서 문별하게 출점한다 그랬잖아요. 본부는 로얄티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재료비도 가져가고 예, 심지어 논두렁에 프랜차이즈를 세워도 본부는 이득이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편의점이었죠. 그렇죠. 너무 우죽순 만들고 다 동사 브랜드든 타사 브랜드든 그다음에 본사가 로얄티로 무려 35%를 떼갑니다. 올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와도 350만 원을 근로소득세처럼 미리 떼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은 650만 원에서 100에서 200만 원 임대료 내고 전기세 내고 신용카드 가맹수를 내면 이 신용카드 가맹점도 전부 다 재벌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신용카드사도. 그러면 이제 한 3,400 남는 겁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하고 알바 청년 2명 써서 24시간 돌리잖아요. 그럼 3,400으로 당연히 최저임금 주고 나면 부부가 가져간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편의점 수두룩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고약하게 갑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을하고 병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올바른 정책을 펼쳤을 때 그렇죠. 소득주도야. 그렇게 이제 서민들이나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월급이 늘어나면 그걸로 내수가 활성화가 되니까 결국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의 물건이나 음식도 더 많이 사주는 그렇죠. 이런 선순환 구조거든요. 네. 근데 당장 편의점주라든지 일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도저히 감당 안 되니까 그분들이 최저임금 못 준다, 인상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커진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문재인 정부나 병에게 항의할 일은 아니죠. 엄연히 보면 350만 원, 자 1000만 원 기준으로 로얄티를 35% 떼어버리는 가맹본부 본사에 항의를 해서 그게 만약에 25%로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알바 청년들 두 분의 최저임금 뭐 20만 원씩 40만 원 올려주고 부부도 60만 원 더 가져갈 수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했거든요. 2019년 1월에 대폭 인하를 했는데요. 자, 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조사를 해봅니다. 가맹점이 4천 개나 가까이 되는 파리바게트 본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신용카드 가맹점수를 문재인 정부가 대폭 인하하니까 그게 다 재벌 대기업들의 이득으로 바로 가는 거잖아요. 무려 1년에 500만 원에서 550만 원의 소득이 생긴 효과. 그러니까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 수료를 그만큼 인하가 되니까 그렇죠. 추가로 500에서 550만 원이 점주한테 생긴 거예요. 생기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대기업이 그대로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만약 파리바게뜨나 뚜레쥬에서 알바 청년을 두 명을 쓴다고 쳐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20만 원 올랐다고 치자고 대략 20만 원 올랐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 1년 하면 48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데 신용카드 가맹점 수료 인하분만 550이에요. 그러면 자 일하는 알바 청년들 급여 조금 올려줘서 기분 좋고 그다음에 우리 가맹본부 점주님들도 아까 550만 원 정도가 인하됐으니까 47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언론이 겁니다. 언론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치? 언론들이 네.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조중동과 자한당은 무조건 마치 인건비 올라갔다는 것만 맞습니다. 주장을 하고 거짓말까지 하죠. 심지어 뭐 어떤 음식점, 종래 음식점이 직원이 10명이었는데 최저임금이 다 잘랐대요.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만약에 임금이 부담됐으면 200만 원, 예를 들면 아까 20만 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10명께 200만 원 정도 올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200만 원 급여를 받는 한 직원을 해고하면 나머지가 그 최저임금 인상분이 감당이 되잖아요. 한 명 정도를 감원하거나 추가로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았단 말은 팩트일 수 있으나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10명이나 20명이 다 해보였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걔네들 예. 격리시켜야 돼. 그렇죠. 조중동은 격리시켜야 돼. 조중동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자들이니까 격리시켜야 돼요. 크루즈선에 그냥 확 태워버려야 돼. 예, 예, 예. 그래서 얼마든지 을과 병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기생충 영화에서도 이분들이 다 대만 카스트라집을 해서 망으로 나오잖아요. 두 분 다. 결국 그런 본사의 행포나 갑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특히 대만 카스테라는 종편이 선정적으로 방송한 거거든요. 죽이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 성분을
좋은 선물을 쓴다고 약간 과장광고가 있었던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은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아예 마치 식용유를 넣는 게 무슨 엄청난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바람에 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화 같은 그 대안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종편은 정말 끊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TV조선 한 2,300명 봐요. 저희 그러니까 TV조선 저는 어디 가서 TV조선 틀어놨잖아요. 반드시 YTN으로 바꿔놓습니다. 아예 꺼버리거나. 그래서 YTN이 더 좋습니다 하면서. 예, 아, 그래서 채널을 지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갑자기 끼어들려서 제가 또 아니요. 내가 무조건 너무 좋아요. 임세현 교수님 이게 훨씬 높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 또 잠시 이렇게 오해가 있으신데 또 이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저랑 안 소장님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되게 존중하면서 되게 친한 사이니까 오해 안 하셔도 되고요. 어제 저녁에 사실 저랑 저녁 먹고 2차를 어디 딴 데 가셨어요. 네, 그래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아, 네. 저녁만 먹고 들어가셨어야 했는데 2차로 또 딴 데 가시다가. 예, 네. 자영업자 살리기에 적극 나서다가 그만. 저도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살리려고 매일 저녁에 우리 직장 우리 동료들과 매일 제가 저녁을 먹습니다. 오, 우리. 어제도 우리 저희 여기서 저녁 먹어갖고 저희도 밥을 2차 먹었어요, 저희는. 저도 오늘 자영업자 살리려고 저희 후배들 오늘 이 동네로 쫙 다 둘렀습니다. 이 인근에 문어통이라는 집도 맛집이고 양평해장국도 있고 또 무슨 칼국수집도 맛있잖아요. 네, 만두도 맛있고 저기 꼼장어집도 맛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방송 끝나고 제가 자영업자 살리기 동참하려고 만두를 그냥 2인분이나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 다 먹어버렸대요. 근데 우리 안진경 소장님이나 이거 어떻게 보면 기생충을 민생경제랑 연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사실 제가 자영업자분들 장사 안 된다고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게 좀 저는 아픈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수 자영업자의 규모도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영업에 어떻게 보면 저는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경쟁력 없는 집들은 문을 닫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 한번 갔다가 맛없으면 그 집 다시는 안 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평탐한 시대라도 사람들이 또 한 번은 재방문을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좀 비판도 좀 받아야 되고 아이고, 좀 신중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골목식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취지가 자영업을 그냥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생각하고. 다해서 해라라는 취지가 있잖아요. 야, 할 것 없어. 아니, 식당이나 해야 되겠다. 뭐 치킨집이나 차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너무 제가, 그런 정신들이 잘 그래서 우리 이종원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그분만 이야기가 좀 쉴게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너무 쉽게 하고 감염병을 너무 쉽게 봅니다. 말씀처럼. 근데 다른 나라들은 보면 예를 들면 2년 이상 본사가 유지된 다음에 두 군데 이상에서 테스트 매장을 하게 만들어요. 직영이나 가맹점으로. 그 다음부터 가맹점 모기 해줍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 그러면 우리도 창업하려고 했던 분들도 저기는 2년 동안 효력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는 그냥 모아버리는 거예요. 가맹점 막 전국에 몇십 개 몇백 개. 그리고 막 본사가 너무 많은 걸 떼가버리고 심지어 여러분도 잘 아는 한 주 프랜차이즈는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인테리어를 본사가 강요를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아주 구닥했던 게 서울시가 고발도 했는데 박원희 씨는 굉장히 잘했는데 보통 한 2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1억 정도를 본사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폭리. 그래서 본죽인가요? 본죽? 예, 또 특정 업체 이야기 했다가 너무 장사 안 되면 미안하니까 예, 한 죽. 네. 서울시가 직접 고발까지 합니다. 한죽하면 뭐 본죽이지 뭐 한죽 프랜차이즈인데 서울시가 직접 고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정부나 우리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들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가맹점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뭐 치킨집은 그 상호는 건 좋은 일인가 상호는 일 말씀드리면 또봉이 치킨이라는 곳은 가맹점주들에게 최소한의 가맹점 비만 받고 인테리어고 뭐고 다 자체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게 제도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좋은 사례인가요? 예, 그렇죠. 좋은 사례죠. 또봉이 치킨.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났고 특히 좋은 일도 많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군대 갈 때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치킨도 사서 군인들에게 또봉이 치킨을 선물해서 화제가 됐던 건데 또봉이 치킨을 우리가 좀 많이 먹어줘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매장에 가시면 마스크도 몇만 개를 지금 시민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요. 아주 착한 프랜차이즈입니다. 착한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모범은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또봉이 치킨 최종성 대표님이 방송 보고 있다면 시사타파 TV로 치킨 10마리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배너 광고 네. 신청해 주세요. 네, 그게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배너 광고 제가 신청이라고. 아, 그리고 영업해드리겠습니다. 또 미담 하나는 또복이 저희 또복이 치킨이랑 맞아 프랜차이즈에서 네, 나쁜 좋은 기업 말고 좋은 소개를 해드릴 그런 좋은 일이죠. 또복이 치킨이 뭐 이렇게 무슨 수능 행사. 무슨 행사에서 수능 뭐 수능 봤던 수험표. 수험표를 보여주면 뭐 수험생들 치킨 준다 이러면 그게 가맹점한테 준 그 부담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 본사가 본사에서. 직접 부담을 하게. 다른 데는 1+1이나 네. 무슨 뭐 예를 들면 남 또봉이 치킨 남북 정상회담 네. 때도 네. 기념으로 5천 원 뭐 할인해 주고 그랬는데 보통 가맹 부문을 가맹점한테 전가를 시켜. 네, 맞아, 맞아. 본사는 그러면 매출 올라가니까 자기 로얄티는 그렇죠. 더 많이 먹으면서 그렇죠. 가맹점도 울며 계좌 먹기로 손해 보면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또봉이 치킨이라든지 몇몇 치킨들은 이제 또 사회적 기업으로 프랜차이즈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할인 행사 비용을 본부가 다 대주는 거예요. 만약에 만 원을 인하한다, 할인했다. 그럼 본사가 그 어떤 한도를 정해서 그 만원 할인분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본사 사장님 뭐 좀 있는 분이신가? 아, 철학이 있죠, 철학이. 철학. 최종성 대표님이라고 씨름 선수 출신인데요. 아무튼 이런 모범적 프랜차이즈 널리 알려야 됩니다. 네. 예. 그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또봉이 치킨이 이런 경영에서는 굉장히 어떤 좋은 정도 경영을 할지 몰라도요, 음식은 맛있어야 돼요. 아, 또봉이도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저는 가격이 맛있어서... 저렴해요. 네. 9,000원.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네, 저는 무조건 맞습니다. 음식은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장사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영업자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진짜 맛집들 줄 서서 먹어요, 아직도.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 함부로 창업하지 마시고 굉장히 신중하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네, 또 오늘, 언론이 네. 아, 이렇게 탁 치고 나가야 되니까. 잘하셨어요. 네. 언론이 또 이제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 고용 동향이 나왔어요, 지난해 1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뉴스에 전혀 안 나오잖아요. 맨날 그 고용 참사다. 그 매월 나오는. 그 매월 예, 어느 정도 취업자가 예, 증가했고 신업자가 뭐 그런 거. 네, 예. 네. 그래서 일단 잘 나왔어요. 1월 기준으로 2020년 1월 기준으로 2020년 1월에는 우리 구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물론 해주시고요. 아, 구정 설 연휴도 있었고. 예. 그리고 지금 그때는 초기 단계긴 했지만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초기에 있었죠. 근데 지난해 대비 1월이 37만 2천여 명 늘어난 1,368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취업자들 이제 여성 취업자 50세 이상이 많이 증가세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40대랑 이게 청년들이 인구 감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늘었던 곳이 보면 보건사회, 예. 어? 운수 창고, 숙박 음식 또 이런 게 또 다 서민 경제와 또 자영업 중심이죠. 아까 말씀하신 자영업이 또 늘어난 부분이긴 한데 숙박 음식점이 늘어났다는 건요. 자영업, 여행이나 그런 네. 것들이 많이 그래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 예. 이 보건사회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뭐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이 아마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도소매업이나 뭐 정보통신, 금융보험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AI나 이제 컴퓨터들이 많이 대체할 그렇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4차 산업의 혁명이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라서 사실 고용 창출 효과는 힘들어서 서비스업이 많이 좀 발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뭐 경제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내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경제 뉴스가 나오면 널리 알려야 하거든요.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경제는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니까 알려야 되는데 이런 뉴스 항상 쏙 빠져 있죠. 늘. 외국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 망해라 망해라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총선에서 자기네들이 문재인 정부 경제 폭망 프레임으로 가서 자기네들이 한석이라도 얻어갖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죠 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임성 교수님도 유명한 이제 경제 칼럼가 칼럼 많이 쓰신 저도 한겨레 신문에 특별 기호로 제가 한번 해갖고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반박하는 글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5천만인 나라에서 3천만 명 이상이 해외 여행을 갑니다. 출장을. 경제가 망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 고용률은 역대 사상 최고입니다. 우리 최백은 교수님 우리 요 다음 시간에 타파티에 오시면 항상 그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 AI로 일자리가 기계화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전 세계적 추세에서 성장률도 다 떨어지고 있는 독일은 경제 성장 1%대였잖아요 작년에.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래도 마이너스 예, 성장률도 재정을 그렇게 쏟아붓는데도 일본은 마이너스.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래도 2%대를 하고 올해는 더 나아질 전망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국민 고용률이 사상 최고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정부나 지자체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 겁니까? 대기업들은 떼돈을 벌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뽑질 않아요, 이놈들은. 근데 그나마 정부나 지자체가 사내 일보금만 늘리고 있고요. 공공부 일자리가 더 늘려서 국민 고용 높였다는 건 엄청난 성과거든요. 근데 마치 경제가 폭망한 것처럼 어떻게 경제 폭망 나라가 어떻게 일자리 늘어납니까? 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그렇죠. 돈을 더 쓰라고 그렇죠. 권고를 해도 OECD 조중동이나 자유한국당이 볼 때는 정부가 돈을 지출을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나 경기를 좀 살리는 게 가장 두렵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 건전성 비용을 40%에 그렇죠. 맞춰놓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펼치고 있는 40%는 누가 정하는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기준도 없는데 기준도 없고 GDP의 40%는 법에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늘 OECD, OECD 하면서 OECD에서도 맞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자한당이나 조중동이 뭐 지금 우리 일자리 늘어난 부분도 다 60대 이상의 비정규직만 늘었다 그러는데 아니 그럼 60대는 직업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 본인들이 60대 이상한테 지지를 받으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네. 50대, 60대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조중동 자한당이 60대, 70대 일자리 늘어났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늘렸다고 맹공을 하고 있어요. 가짜뉴스까지 쓰면서 저는 60대, 70대 어르신들께 호소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런 일자리, 그 일자리를 매우 질 좋은 일자리라고 감히 제가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솔직히 공공근로라든지 보면 이렇게 체증금 정도만 주는 조금은 안 좋은 일, 그렇게 썩 아주 유쾌한 일자리가 아닌 경우도 있죠. 하지만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 물어보면요. 그런 일자리도 어디냐. 그런 일자리라도 만들어야지 하고 되게 열심히 일 다니십니다. 저희 어머님도 공공근로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근데 그러면 정부가 혹시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치 어르신들 일자리 만드는 게 무슨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데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이 아직도 자한당이나 조중동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한 일자리나 노인복지 확대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들이 자한당과 조중동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이번 총선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감히 호소드려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좋았던 적도 없어요. 맞아. 언론에서 얘기할 항상 때. 항상 나빴어요. 그쵸. 항상 경제 좋은 적도 없었지만 저는 조중동이 그렇게 떠드는 거 보면요. 아니, 5, 60대가 일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냥 놀고 그냥 국민연금 뭐 연금 받고 살아야 되나? 굶어 죽어야 되나? 기초생활 뭐... 50대 같은 경우에는 연금 받을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뭐죠 기초연금 나이가 안 되거든요. 기초연금 65세부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안진걸 소장님 말대로 혜택은 문재인 정부에게 입고 있고 비판은 자한당 그러니까 문재인 진짜. 정부를 비판을 하고 투표는 자한당 다시 만든다. 그렇지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표님 이런 좋은 정보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기초연금 받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최대 40만 원까지 늘리고 있고요. 소득하위 40%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 그러니까 전체 노인의 70%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어르신들 통신비 11,000원 의무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정말 효자 정책이죠. 그렇죠. 효녀 정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번에는 우리가 자동차세 통합 할인하면 10% 할인해준다. 1월 달에 안 하면 10%, 3월 안 하면 7.5% 할인해준다고 말씀드려서 2, 3월에 해도 7.5% 할인되니까 빨리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주변의 어르신들 부모님한테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하위 70%, 그러니까 전체 노인 중에 70%는 통신비가 의무적으로 11,000원씩 감면이 된다. 근데 신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나 통신사 114로 부모님들의 통신비를 자식들이 그러니까 부담하고 자식들이 내니까 만약에 양가 부모님이면 22,000원이 줄어들잖아요. 내 명의가 돼 있어도 부모님이 쓴다 그러면 그걸 아 그건 안 돼. 부모님 명의로 돼. 그러니까 대부분 명의까지 그냥 자식들이 해갖고 오니까 개통해야 되는 경우 있는데 요즘은 또 65세시면 다 자기 명의로도 많이 개통하시고 카톡도 잘하시니까 11,000원씩 할인된다는 거 꼭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해낸 좋은 정책입니다. 아니 너무너무 복지정책이나 그런 것들 너무 어떻게 보면 아마 저 태극기 모독부대에서 태극기 흔들고 이스라엘기 흔들으시는 분들 아마 문재인 정부한테 매달 기초연금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그 돈 갖고 그러니까요. 가갖고 문재인 정부 욕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비나 22,000원 해드렸더니 그걸로 이제
극우 단체들한테 이제 악용다시는 건데 제발 그런 거 아니시면 좋겠어요. 담배값 올리고 어? 네. 오히려 어르신들 담배 한 값도 제대로 못 파서 죽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문재인 또 정부 임플란트도 노인한테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 두 개 보험 적용 진짜 병원도 엄청나게 네. 안 되는 것들 웬만하면 다 그 벽을 허물어 갖고 네. 어? 그 뭐죠 그 엑스레이 말고 뭐 있죠? 그 MRI, 아, MRI, MRI도 보험되게 될 수 있겠죠. 그것도 정말 획기적인 거고. 약간 이제 말씀드린 특히 이제 어르신들 그 틀니나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 확대됐거든요. 맞아, 틀니.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 두 개까지, 그다음에 틀니까지 다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하나 그 임플란트 할 때 120만 안팎 들었던 게 20-30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오, 이런 엄청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언론이 떠들어주지 않고 예. 이러, 언론이 문재인 정부 경기 망했다고 얘기하니까 어른들은 그냥 진짜 망했는 줄 알아요. 그러게요. 어쨌든 이번에는 예. 우리 어르신들 투표를 잘하셔갖고 더 많은 혜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제는 제가 좀 이거는 좀 알고 싶어서 임세은 교수님한테 좀 부탁한 거예요. 검찰이 신라젠을 수사한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유시민을 겨냥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라임 펀드를 검찰이 수사한다라고 저는 배후에는 어떤 그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한테 사전에 좀 물어보니까 그런 큰 어떤 아직까지 정치적인 배경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라임 펀드는 뭔가요? 이제 지난 10월에 이제 환매 연기 발표가 나면서 이제 좀 그때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라온 펀드인데요.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죠. 지금 뭐 정경심 교수님 뭐 사모펀드 이런 얘기에서 사모펀드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내 이제 펀드는 공모펀드, 사모펀드 이제 일단 간단하게 두 종류가 그렇죠. 있는데 공모라 함은 그 공적으로 공개 예, 공개적으로 아무나 이제 들어와서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 있고 사모는 이제 특정한 개인 49인 이하 아는 사람들끼리 예, 예. 49인 이하끼리 모여서 펀드를 만드는 건데 이제 공모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계약서, 운용 보고서 그리고 공시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금감원이나 또 금융투자협회 뭐 사전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그런 제약이 없어서 이게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 으로 보거든요. 사모펀드를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죠. 뭐 공시 의무나 설명 의무도 사실 없거나 축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라임펀드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의 한 종류고요. 한 종류가 아니라 그 사모펀드의 그 상품 중에 하나고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그 사모펀드 운용 전문 업체 그 전문 회사에서 그 상품을 만든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라임 자산운용사에서 네. 시민들에게 돈을 네. 어떻게 펀드로 모집을 해서 예.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은행이나 이제 증권사에 그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산 49인으로 또 사모펀드를 여러 개 있어요. 그 사모펀드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운용했는데 그 운용에 차질이 생겨서 돈을 잴 때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환매라고 하면 이제 돈을 찾는 걸 그렇죠. 환매라고 하는데 그 찾는 걸 금지시킨 거죠. 돈을 널 우리 내줄 수가 없다. 예. 내줄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다라고 그게 시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는 자산에 문제가 있어? 왜 지금 우리가 돈을 못 뽑아? 그래서 이제 한번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 이제 뭐 그 중에 한 펀드 중 하나가 이제 무역금융펀드라는 데 투자하는 상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펀드가 IIG? 맞습니다. IIG 펀드인데 그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상품의 운용사에서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폰지 사기라고 해서 고객을 수익을 폰지 사기. 폰지 사기라는 게 그 수익률을 조작하는 거 아닌가? 수익률 그렇죠. 그리고 밑장 빼기라고 하죠. 장부 조작. 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밑장 너무 너무 험한 용어를 썼나요? 증권가에서 실제 쓰는 전문 용어인가요? 밑장 아니 그냥 제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을 모집할 때 한 고객의 수익률을 우리가 크게 만들어주고 그 이자를 밑에 나오는 고객 돌려막기 예, 밑장 빼기 돌려막기 예, 이게 더 설명 편하겠네요.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요, 이게 다단계 방식이에요. 네, 폰지 사기를 이게 폰지 사기가 뭐냐면 이쪽에서 수익이 많이 난 것 같이 해갖고 기존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사람한테 그 이익금을 먼저 주고 계속 이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서 막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장부 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차 타는 사람들은 그거 죽는 거죠.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상품 중에 하나가 그쪽에 투자된 걸 알고 미국 금융 당국이 이걸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 자산을. 그러니까 사기다. 사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라임 근데 웃긴 건 라임 자산 운용이
뭐 일단 제가 더 나중에 그 관계자랑 한번 만날 기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보여지는 거는 그 폰지 사기가 있다는 걸 알고도 한 1년 가량을 국내 판매사에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와. 알면서도. 네, 네. 와, 그 위험성을 그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안 했나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 예. 중대한 범죄 행위. 중대한 범죄 행위죠, 사실은. 근데 뭐 근데 이제 이게 또 검찰 수사가 얘기가 나온 게 이 대표가 뭐 배임 횡령 이런 것 등으로 그러니까 이 라임 말고 다른 쪽에 그 전에 있었던 회사랑 또 이제 라임에서 주가 조작 이런 문제 때문에 횡령 검찰에 고발이 되고 수사까지 됐는데 구속영장까지 나도 도망을 갔어요 이분이. 그 이종필 씨죠. 이종필 대표가. 이종필이 해외로 네. 도주했죠. 네, 그 이런 게 다 합쳐지면서 라임펀드 사태가 좀 커졌죠. 결국 이 라임펀드 네. 사태는 기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찾을 길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집단적으로 예. 이게 여러 가지 은행으로 좀 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일 우리 투자금융 국민 신한 자산 네. 신한 금융 투자 이제 증권사죠 그쪽은 네. 이쪽이랑 이제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 이제 뭐 이 은행에서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산운용사가 뭐 말을 안 해줬을 당연히 말을 안 해줬고 1년 동안 속여서 국내 국내 은행이든 증권사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은 뭐 그냥 잘못된 조금 부족한 상품을 고객들한테 판 거죠. 어떻게 보면 손님들. 그 위험성을 얘기 공시 의미가 있지 않나? 사모펀드는 사모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할 때는 그래도 판매할 때 설명은 하죠. 헤지펀드이기 예, 예. 때문에 원금 보장이 안 된다든가 수익률이 뭐 오히려 마이너스 되면 고객에게 부담이다 이런 것도 맞습니다. 설명을 안 한 건가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의무고 그게 그렇죠. 아니면 불완전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은행은 뭐 저는 솔직히 은행은 중위험 이상 상품 판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은행에 오는 고객들은 대부분이 이제 서민들이고, 물론 뭐 자산 있으신 분도 많지만, 은행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여신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은행 판매 상품. 그리고 예금 적금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은행이 수익 창출을 기반으로 하려고 펀드나 이렇게 파생금이나 사모펀드를 판매를 너무 적극적으로 해요. 파생 상품에다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지난번에도 DLF 사건도 사실 맞아요. 은행에서 그 DLF 상품 원금 보장 상품인 것처럼 팔았던 게 문제가 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라임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은행은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걸 투자하고 싶으신 고객들은 우리나라 증권사 많아요. 금융투자 회사. 금융투자 회사에 가는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뭐 주식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 대부분 주식 하시려고 이제 금융투자 회사에 가시는데 하시다가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 또 투자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하는 분들은 나는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기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또 안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하세요. 근데 은행 고객들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자 받는 줄 알고 투자를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예, DLF 같은 게 그래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판매가 전격 금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네. 저도 하나 예를 들면 예전에 은행에 이제 우리가 가면 잘 참으셨습니다. 예, 아니요. 뭐 저는 이제 몸도 아프니까 공부 경제학 강의 그 라임 사모펀드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요. 이제 은행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펀드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사실 펀드도 대부분 이제 주식이랑 비슷해서 원금 손실 위험성이 있는데 은행 창구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실 맨날 은행 믿고 오는 사람들한테 아, 이거 적금이랑 비슷한 거다. 주식이 아니다.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막 자기들이 판매고를 올리는 거예요. 실적 올려서 자신들이 인센티브 받고 좋겠지만 직원들한테 할당량도 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보다. 강요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노동조합이 중요해요. 노동조합이 그것들을 막 거부하고 양심의 소리로 내고 폭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펀드 실제 가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맞아요. 절반이 펀드에 그 당시 가입해버린 거예요. 근데 당시 그래서 무슨 러시아 펀드인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러시아 펀드가 망하거나 아니면 수익이 뚝 떨어진 거라고 사람들이 절반 정도 막 원금을 날렸어요. 저도 그때 우리 은행 그 참여했는데 조그만 시민단체에서 정말 100만 원 받은 그 월급 중에 펀드 투자를 꼭 해라는 거예요. 적금이랑 똑같다고 안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혹해 갖고 300만 원인가 넣어놨는데 나중에 150만 원 됐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해제했는데 그때 저한테 그 펀드 적금이랑 똑같다고 가입권이 했던 김 계장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 계장님. 당신 때문에 나 150 날려버렸어. 앞으로는 그렇게 사기치지 마세요. 진짜 속아버렸다니까요. 저만의 심난 간사람. 김 계장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 언제나 내가 따지러 갔더니 네, 안 계셔. 네, 어디로 가버렸어? 인센티브 받고 튀어버린 거야. 먹튀 해버린 건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인데. 그러니까 시민단체 100만 원 그러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그러면
당국이 얼마 웃기냐, 이명박 박근혜가 얼마 웃기냐면요. 그럼 불안전 판매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약간의 고지상의 실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거든요. 금융 사기라고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자본시장법도 보면, 자본시장법도 보면 불안전 판매라는 용어는 없어요. 부정 판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금융 사기나 부정 판매, 불법 부정 판매라고 해서 단죄를 하고, 은행들에게 엄청난 과징금 매기고, 그 다음에 은행장들 연임 못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DLF나 DLS 나임 사태 같은 거 안 일어나죠. 근데 그동안 이명박 때 너무 봐줬습니다. 금융기관들의 폭리나 이런 탐욕이나 불법 행위를. 그러면서 불안전 판매라는 말도 안 되는 법률용어도 아닌 걸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냅니다. 불안전 판매. 마치 네.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처럼. 불안전 약간의 하자가 판매라는 있는 것처럼. 용어는 금융투자협회상의 규정에는 나와있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는 없는 용어다. 네, 네, 네. 그래서 마치 불법 네. 금융사기를 저질러 놓고도 약간의 하자가 있는 약간 것처럼. 실수한 듯이. 네, 조금의 실수인 용어죠. 것처럼. 예. 그 금융기관의 탐욕과 불법을 가리는 용어가 불안전 판매다. 근데 진짜 불안전 판매는 있을 네, 수 있죠. 예를 들면 약간을 고지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야기되는 DLF나 DLS나 라임을 보면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이건 부정 판매, 사기성 부정 판매 또는 금융 사기라고 규정하는 게 맞다. 용어를 우리가 쓸 때 이러면 조세 피난처 옛날 이 말도 아니 세금이 너무 과중해서 마치 피난 간 것처럼 이야기돼서 네. 우리가 이름을 참여연대 제안해서 조세 도피처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피난이 아니라 세금을 안 내고 부자나 재벌 대기업들이나 권력자들이 네. 세금을 빼돌린 곳, 조세 도피처.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많은 언론들이 조중동 같은 놈들이 계속 조세 피난처라고 쓰는 거예요. 마치 세금이 너무 과해서 피난하는 지금 뭐 유교입니까? 세금이? 조선일보는 피난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 조세 도피를 해놨을 네, 네, 네. 수도 있으니까 또는 그런 사람들 비호하니까 네. 조세 피난처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겠죠. 했으니까 그러나 그래서 정부에서도 용어를 바꿨어요. 조세 회피처 또는 조세 도피처로 이게 맞는 거죠. 제가 근데 이 라임 투자 사건을 제가 네. 어떻게 보면 이 정치 분석을 하고 이거 보면요. 이 라임 투자 라임 회사라는 데가 투자를 한 게 미국의 금융무역, 네네. 그 무역금융 프로 네. 그 펀드인 IIG라는 네네. 데가 네네. 투자를 했는데 이 무역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돈을 꿔주지도 않았는데 돈을 꿔준 것처럼 장부를 쓰고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으로 하면서 실적을 쌓았거든요. 네네. 제 느낌이 어떤 게 있냐면요. 미국의 헤지펀드 IIG는 분명히 제가 보면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라임이라는 회사가 저런 부실한 미국의 IIG라는 무역금융회사에 돈을 투자할 리가 없는데 결국은 장부를 조작해갖고 이 돈을 빼돌린 거거든요. 네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을 좀 수사하다 보면 미국의 헤지펀드 IIG는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지만 분명히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보니까. 그런 포인트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저희는 좀 날카롭습니다. 이런 거에 좀 저는 아니, 론스타 사태에서도 예. 그런 의혹이 그러니까 강하게 제기되고 있잖아요. 사실 네, 네. 비슷한 일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함량 미달의 기업에 라임이 돈을 투자했다? 그건 누군가는 이익 보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에도 저도 조금 신뢰가 가는 부분이 라임이 사모펀드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고 발행량이 그러니까.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런 부실한 걸 알면서도 뭔가 저는 이제 이면에는 뭔가 엮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좋은 갑자기 지적이십니다. 드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투자자들이 가장 손해죠. 지금 또 환매 연기가 또 다시 또 지연, 원래 환매를 해준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안분 배분을 해가지고 고객들 나눠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게 회계를 장부를 해보니까 70%가량이 손해가 나요. 자산이. 70%가량이 손해가 나서 안분 배정을 하더라도 고객들한테 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융권이 먼저 찾아가니까. 네. 증권사가 먼저 가져가.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를 개인 투자자들이 나눠갔다 보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상황. 네. 얼마나 돼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지금 1조 5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건 총 라임의 금액이고 네, 총 라임. 개인 투자자들의 금액은 네, 네. 6천억, 7천억, 9천억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수님 그게 왜 은행부터 증권부터 갖고 하게 해놨죠? 그 약관을 그렇게 만들어놨나요? 아니요, 이게 사모펀드는 약관 같은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TRS라고 총 네. 수익 수합.
토탈 리턴 수업이라는 되게 어려운 네.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계약을 은행이랑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라임이랑 증권사랑 계약을 맺었을 때 우리가 이 자산을 매각할 테니까 여기 나온 수익은 내가 먼저 챙길게 대신에 손실은 네가 가져 이런 계약을 맺어놔서 이게 선순위예요. 왜냐면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예. 우리도 어디 망하면 채권자 먼저 그렇죠.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채권으로 먼저 분리된 그 채권이 먼저 선순위가 되고 그 나머지는 그 고객들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네.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도 맞습니다. 결국 이제 후순위 채권이란 말 자체가 후순위라는 건데 그걸 또 적금인 것처럼 팔아갖고 많은 분들의 피눈물을 흘렸는데 네. 그 역시 제대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 때. 지금 뭐 키코도 네. 그렇고 DLF도 그렇죠. 그렇고 라임까지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키코도 이명박 정권에 발생한 네. 사건인데 네. 네. 먼저 우리 개인 투자자 피해부터 보장해라고 우리 증권회사들이 좀 이렇게 양보하는 사회적 미덕을 발휘할 수는 없나요? 증권회사 출신이시니까 감히 여쭤봅니다. 지금 어쨌든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증권사가 판매사에도 증권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객들 네, 판매사에서도. 네. 그래서 한 16개의 금융기관이 우리 고객들부터 처리를 해주면 안 되겠냐. 네. 이렇게 성명도 내고 뭐 경찰에다가도 이야기하고 금감원에다가도 이제 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양보를 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예. 당연히 채권 먼저지 왜 투자자 먼저라는 그냥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파생상품이나 이런 금융 네. 무역 금융 상품들은 보험이 된다고 저는 네. 봤어요. 네. 봤는데 네. 이게 뭐 재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갖고 이거를 원금의 90%까지 보장이 된다는데 현재 이거는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서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엄청난 큰일입니다. 제가 좀 보니까요. 현재 문제가 된 라임은 세계 펀드 1조 3,400억 원 중에서 개인의 비중이 69%래요. 70%. 이 돈이 9,200억 원이래요. 정말 일정 그리고 나머지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게다가 이 사모펀드는 최소 가입 단위가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이 1억 원 이상 가입한 손님들이에요. 예. 그걸 최소 보는 게 예. 1억 원. 원래는 3억 원이었어요. 사모펀드 가입 있는, 기준이. 뭐 좀 있는 분들이네. 그렇죠. 좀 자산이 있으신 분이 자산 관리하는 용도로 사모펀드를 이제 모아서 만들었었는데 이제 뭐 금융 투자 활성화, 사모펀드 뭐 PF 활성화 이래서 정부에서 그걸 1억으로 낮췄어요. 가입 기준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가 1억이에요. 근데 이제 모두가 자산가는 아니고요. DLF, DLS 사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노후 재산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득이 난다고 예금인 것처럼 판매를 했으니까 마치 그러니까, 통장을 예, 줬다니까요. 예. 통장을 예금 통장처럼 비슷한 예. 거예요. 완전히 속이려고 거기 은행 내부 자료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예금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타겟팅할 거.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DLF는 예. 딱 그렇게 포커스된 적금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타겟팅해서 부정 판매라 이런 거죠.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그래갖고 통장을 정말 적금 통장 좀 줘요.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 많이 안 온라인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다 적금인 줄 알았던 거예요. 노후 자금. 그러니까 적금이라는 게 원금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주니까 통장도 그렇게 생겼다니까 진짜. 설마 은행에서 내 돈을 날리는 그렇죠. 사람이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자산가가 돈이 너무 많아서 일부 날린 거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전재산 또는 노후 자금 이렇게 부부가 날리거나 심지어 치매 노인한테 가입시켜갖고 돈을 받아냈어요. 네. 금융기관이. DLF의 또 안타까운 분이 이제 우리 은행의 고객이신데 그 우리 은행을 청소하시는 미화원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 9천만 원을 모으셨어요. 본인도 이제 노후자금.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모으셨는데 어쨌든 같이 일하는 공간에 있는 은행 직원이 아 뭐 사모님 이거 상품 좋고 이자 많이 주니까 이거 가입하세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또 어디서 꾸어 오셔서 1억을 만드셔서 DLF를 가입하신 거예요. 그럼 이분은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은행에서 일하고 번 돈인데 같은 직원이라 믿었는데 내가 완전 사기를 당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또 접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너무 오늘 알차고 그러니까요. 기생충과 민생경제 그리고 라이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드리면요. 저는 저도 사실 이 경제 쪽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라임 사태가 터져서 그러지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이 얼마나 불안한 건지 다시 한번 금융당국이 이번 기회에 전면 재조사를 딴 전수조사를 좀 하는 것도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 PD님 대안으로 얼마 전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건전성 감독하고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전성 감독 뭐냐면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의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거거든요. 감독을 너무 이제 부실해지 말아라고 그거하고 소비자 보호를 같이 하니까 자꾸 은행이나 금융기관 편을 금감원이나 금융이나 들고 있다. 분리해라라고 공고를 했어요. 그 뭐냐면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정부기구가 지금 소비자원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불법을 감시하라고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생 교수도 얼마 전에 쓴 칼럼에 보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쓰셨더라고요. 그게 아주 절실합니다. 예. 네, 우리 투자자들도 제가 오늘 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영화의 여러분들 빅쇼트의 어떤 아주 순진한 우리 투자자들을 속여갖고 대형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많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은행 말만 믿고 투자에 덜컥 사인한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니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으로 직업도 없이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사라고 할 때 덜컥 집을 사신 분들, 변동 이자율이 어떻게 미칠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 사실 묻지마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리고 당국의 어떤 보호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한다니까 좀 지켜볼 그래서 피해자 구제가 좀 우선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라임이 과연 미국의 IIG라는 무역금융에다가 이유 없이 투자했는지도 좀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두 분께 좀 하나 제안 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4시 5시 방송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 3시 4시는 불가능하나요? 수요일 날이요? 날짜를 그럼 목요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수요일 저희가 목요일 날은 100분 토론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100분 토론 재밌는데요. 네, 그거 나중에 한번 출연들 한번 하셔야 되는데 거기 아니 뭐 스케줄 때문에 그래요. 예, 예. 항상 매주 수요일 3시에는 제가 TBS 라디오 TV에 임세훈 생방송 저는 뭐 프리합니다. 그래요? 그럼 임세훈 교수님이랑 하고 있다가 참여하실래요? 예, 뭐 그렇게라도 부담이고요. 그러면 4시 5시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개국번 월 1만 원 이상 클럽 예, 현재 오늘도 한 50여 분이 가입을 해주셔갖고요. 1만 명이 되면 더 좋은 방송 그리고 4.15 총선 때 저희가 외국을 섬멸할 수 있는 저희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방송은 시사타파 TV로 저희가 항상 홍보를 하지만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를 저희가 월 1만 원 만 명 클럽 여러분들 많이 가입 좀 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ARS 번호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편하게 월 1만 원 회원 가입이 쉬워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임세윤 교수님에게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부터 오늘 제가 얼굴이 낯가갖고 많은 분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웃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다치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 웃으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주머니에 손 놓고 뛰지 마시자. 주머니에 손 놓고 뛰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잘 나가지고 올 것이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저도 개국본 한 달에 만 원씩 후원 회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가입하도록 하고 약속 지키겠습니다. 정말 시사타파 TV 많이 도와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또봉이 치킨 많이들 전해 주시죠. 정말 그런데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마기 회사들 중에도 바디프렌드 마침 총선 한일전 이야기하셔서 일본이 안마기를 원래 압승을 했거든요. 전세계 체패를 했는데 바디프렌드가 제치고 세계 1위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디프렌드랑 또봉이 치킨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배너 광고해 드릴게요. 예, 바디프렌드가 사회적 기부도 아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상지대에도 기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지방대학에. 왜 근데 하필 상지대예요? 이제 비리재단을 몰아내고 정상을 했잖아요. 좋은 분들이.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상지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비리재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리재단 몰아내고 완전 정상화돼서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거기 상지대에 천만 원 기부했거든요. 근데 바디프렌드도 1억 가까이 1억을 기부하신 거예요. 멋 좀 있는 분이시네요. 예, 아니 우리 임생 교수님이 기부해라 해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민주화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상을 줘야 됩니다. 바디프렌드가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네. 일본 기업이셨어요? 아닙니다. 파나소닉이나 이런 데가 이제 장악한 것을 토종으로 처음에 두 명이 안마기죠? 네, 안마의자. 안마기, 안마의자. 침대, 정수기도 파는데요. 결국 그 일본 시장을 몰아내고 세계 1위가 됐다니까. 진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좀 해드려요. 예, 기술 독립 필요하잖아요. 일본의 경제 침략하고 그들의 호응하는 토착해구가 파는 치는 세상인데 그들을 총수에서 몰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일본을 기술력으로 극복한 여러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있잖아요. 네. 응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더 세계적으로도 잘 나고 일자리도 만들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일자리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을 또 좋은 데 많이 기부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선순환 구조 만들자. 그래서 또봉이 치킨, 바디프렌드 경기해 주시고요. 네. 본인 유튜브 같은 건 없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럼 뭐 출연하는 프로 자랑 한번 하세요. 신인이 저주하던데. 아이고. 매일 저녁 6시에 TBS TV에서 TV 민생연구소 아주 절찬히 방송되고 있고 네. 작년 올해 뭐 언론단체나 정부에서 주는 상 8개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민생 문제, 서민 문제, 네. 고통받는 노동자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 다루면서도 최병근 교수님 같은 분들 출연해갖고 특히 경제 관련 가짜뉴스, 민생 관련 가짜뉴스, 조중동이나 자한당이 퍼뜨리는 거 저희들이 아주 그냥 아주 시원하고 설득 있게 박살 내버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TV 민생연구소 많이 봐주시고요. 예, 6시 매일. 65세 어르신, 이상 어르신들 통신비 11,000원씩 감면된다는 거 꼭 네. 널리 알려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임세은 교수님. 네. PR 할 수 있는 시간. 그래도 오늘은 조금 제가 점유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지난주에 한번 제가 하나은행 그 금리 상품 한번 안내해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또 다른 거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카카오 많이 카카오톡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 증권이라고 바로 투자 증권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증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벤트로 카카오페이 증권 만약 지금 카카오뱅크를 쓰고 계신 분은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면 증권계좌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CMA라고 이게 그냥 돈을 넣어둬도 매일 출금하고 넣었다 뺐다 하는 통장 있잖아요. 네네. 그 통장에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상품을 CMA라고 하는데 그 CMA 상품이 보통은 1%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5월 30일까지 몇 달이지? 한 3월 달까지 100만 원에 물론 금액이 작긴 한데 100만 원에 한해 5%로의 CMA 상품을 제공해요. 그 연 5만 원 생기는 거예요? 아, 연으로는 그러니까 따지는데 연으로, 이게 5월 30일까지만 그걸 지급하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냥 작은 보통 우리 한 용돈 100만 원씩 넣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그렇게 한 5%의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 네, 그리고 뭐 출연하시는 고정 뭐 방송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시사타파 있잖아요. 네, 예. 시사타파. 시사타파에 한겨레 신문, 서울 신문에 칼럼 계속 칼럼. 쓰시죠. 칼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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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에 아, 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네, 정말 네, 여러분들 오늘 아 잠깐만 네. 하나만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저희 이번에 그 지금 기생충이 사관왕에서 정말 국민적인 축제인데 이 기생충이 있었던 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문화정책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영화 산업에 대한 개편도 있었고 영화 종사자들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봉준호 키즈 그 당시에 어렸던 그 키즈들이 커서 이제 봉준호 감독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15 네. 총선에는 더 많은 우리 제2의 봉준호, 제2의 기생충이 나올 수 있게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예. 정부가 문화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는 블랙리스트로 우리 영화인들을 탄압한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작품도 못 만들게 만들고 네. 반드시 심판을 하고 몰아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그널 음악 틀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안진걸 임세은의 진짜 민생경제 2회 예, 오늘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시청했습니다. 지금 늦게 들어오셔서 못 보신 분들은요 재방송 보시고요. 저희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이어서 어떻게 재방송 나가요? 어떻게 할까요? 네, 재방송 나가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는 6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2회. 제가 1회는 같이 못했는데요. 2회는 오늘 최백은 교수님에게 앉아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다고 그래갖고요. 딴 데서 다스베이다나 뉴스공장에서도 얘기하지 않은 최백은 교수님의 1월 고용지표 동향에 대해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오늘 고용 서프라이즈 지속과 내상 깊은 미국 경제의 실상이라는 한마디로
우리나라만 경제가 뭐 나쁘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야심차게 미국 경제는 어떻고 일본 경제는 어떻고 독일 경제는 어떻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근 교수님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지난주와 달리 오늘은 이피대와 같이 하니까 좋죠. 예, 훨씬 더 좋네요. 편하죠. 지난주에는 혼자 하느라고 굉장히 뻘쭘했었는데 네. 오늘은 너무 좋아요. 네. 아, 예.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기 교수님 오늘 프로 어떻게 보면 최백은 TV에 구독자가 몇 명 늘어날까요? 많이 늘어나셨어요? 출연하시고? 아, 지금 좀 늘어났죠. 뭐 한 달 만에 한 5만 구독자 생겼고. 유튜브 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5만 명이시네요. 예, 지금 한 5만 한 6천 이제 지금 정도 해야 됩니다. 야. 저번에 네. 저에게는 차탄 속에 태풍이라고 하셨는데. 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최백은 교수님은 진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줘야 돼요. 정치 면에서는 여러 평론가들이나 변호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같이 조중동과 이렇게 싸움을 하지만 경제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당 100만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우리 최백은 교수님의 저는 오늘 청강생이 돼서 좋은 강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거. 예, 먼저 오늘 오전에 통계청에서 1월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 앞에서 소개했듯이 한 네 번 정도 그러니까 그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런 경제들을 독일 하면 유럽의 대표 선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은 세계 2위니까요. 시장은 이런 제일 크고. 그렇죠. 네. 이런 나라들의 경제를 좀 우리가 알 필요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와 좀 비교해가지고, 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미국 경제를 이제 알아볼 건데, 네. 그 전에 이제니까, 그 주에 이제니까 좀 국내 이제니까 주요 이슈들. 예, 주요 이슈들도 같이 좀 결합해서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 맨날 다스베이다랑 뉴스 공장에서 보다가, 이렇게 앞에서 이 명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영광이 있어서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스베이다보다도 좀 시간도 넉넉해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김종수가 늘 말을 못하게 여기는 늘 잘러. 네. 근데 여기는요 그 교수님의 시간입니까? 네. 예, 교수님이 주인입니다. 마음 놓고 예.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이제 1월달 고용 지표를 제가 이제 고용 서프라이즈라고 이제 지속이 된다고 그랬는데, 네네. 지금 이제 뭐 이 고용 오늘 이제 많이들 접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취업자 수 증가가 56만 8천 명이요. 와. 예. 예, 지난해 12월 달에도 이제 50만 명대 초가 이제 나왔었는데, 네. 아, 그러니까 그 이 56만 명이라면은, 사실 우리나라 통계 집계 아니라 역대 세 번째로 이렇게 많은 규모예요. 그러니까, 얼른 조용하네요. 그렇죠. 이게. 뭐 조금만 떨어지면 그렇죠. 나이를 지금 역대 예. 세 번째 고용 증가인데. 예. 이야. 취업자 숫자가 그런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여기 저 그림을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그 통계청 자료를 이렇게 붙여왔는데 네.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가 한 35만 명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일자리는 한 7만 개 증가했으니까 반올림하면은 인구 숫자보다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오.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인구 중에서 이제 경제 활동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고 네. 경제 활동을 이제 하나 포기하거나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전업 주부들처럼요 네, 네. 아니면 학생이라든가 네.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네.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네. 취업하기 어려워서 포기했던 사람도 꽤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15만 명이 줄어들었으니까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넘어온 거죠. 넘어온 거구나. 예.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실업자도 보게 되면 한 7만 1천 명, 7만 명 넘게 이제 감소했죠. 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예,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지금 개선되고 있다. 그렇죠. 개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최고죠 뭐. 이 정도면요. 사실 이 정도가 지속된다면요. 조금만 0. 몇 프로만 떨어져도 난리치더니 그렇죠. 이런 거는 얘기 안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용률을 보게 되면은 네. 15세 이상이던 아니면 15세에서 64세를 15세에서 64세는 이제 OECD 국가들이 저 이제 기준을 쓰기 때문에 되게 65세면 이제 정년 퇴직하고 이제 네네. 퇴직을 하기 때문에 네네. 64세까지 보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65세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제 많이 집계를 하고 있는데 네. 둘 다 지금 역대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이야. 있죠. 네? 가장 오른쪽 점이 이제니까 올해 1월 달 저거 고용률이니까요. 거의 20년 사이에서도 가장 최고점을 찍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표만 봐도. 예. 와. 이게 그러니까 통계 집계 이래 최고인 겁니다. 고용률은. 이야. 예. 그러니까 뭐 이 고용률 자체는 그러니까 더 이상 시비 걸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죠. 예.
에, 그리고 이제 그 이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인구 중에서 이제 경제활동이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역대 최고를 지금 찍고 있죠. 이야. 역대 최고 찍고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저런 게 이제 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개선의 효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시니어 일자리 대책이 했던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게 되면은 최저임금이 너무 낮을 때는 일할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일해봐야 얼마 벌 그렇죠? 것도 없으니까. 예, 그렇죠. 아.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저게 이제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이제 에, 지난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한산하게 되면은 한 170만 5만 원 안팎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떠냐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어, 괜찮다 그래요. 네. 저축할 여력은 안 되지만은 그 정도면은 생활 여력이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직업 저기 이제 일자리를 가지려고 뛰어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역대 최고로. 야. 이건 그러니까 일단 고용 정책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선방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지표죠.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 올렸다고 난리 쳤었는데 그게 그렇죠. 오히려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그렇죠. 야.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줄어들었으면은 저런 고용 지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취업자 숫자가 그러니까 저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가 그렇죠. 예. 오히려 줄어들 될 게 아닙니까? 실업자도 많이 늘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됐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네. 어 이제 일부 이제 오늘 이제 보도 보게 되면은 네. 60세 이상 일자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대부분 이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흔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0세 이상이 한 50만 7천 명이 증가했는데 네. 증가했는데 에, 그 전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일자리 증가는 한 56만 8천 개였단 말할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89%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 인구가 아까, 인구 증가가 그러니까 아까 한 34만 명 됐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비하면 취업자 숫자가 170%가 넘게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인구 증가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요. 일자리가 만들어진 네네. 거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60세 이상 일자리가 저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요. 네. 60세 이상 인구가. 많죠. 1년 전에 비해서 59만 4천 명, 거의 60만 명이 증가했어요. 점점 고령화 시대로 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한 60만 명 가까이 증가하는 사람들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안 갖게 되면은 예. 빈곤의 나라로 우리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나라잖아요. 예. 그런 사태를 가할 수 있는데 만약에 60세 이상 일자리 안 만들게 되면은 예. 안 만들게 되면은 또 안 만든다고 또 막 난리 필 거라고요. 만들 만든다고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아, 그 이 15세에서 49세, 50세 미만은 네. 한 30만 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가? 예. 그렇죠. 인구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인구가 느는 쪽에서 취업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 첫째는요. 네, 또 네. 만들어야 된다는 네, 거. 네, 네, 네. 거기다가 정부가 만드는 걸 보게 되면요. 네. 저 50, 60세 이상 중에서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한 27%뿐이 안 돼요. 아, 그럼 나머지 민간. 나머지 다 민간 부분. 자영당이나 조중동에서 얘기하는 뭐 돈 풀어갖고 일자리만 만든다 이게 아니네요. 예. 아, 나쁜 놈들이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소위 풀타임이라고 해서 36시간 이상 이제 일하는 사람들 되게 이제 우리가 풀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보게 되면은 60세 이상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7%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풀타임 이런 일자리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60세 이상 하게 되면은 공공근로 일자리 그렇죠. 한 두세 시간 뭐 17시간 이하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뚜껑을 열어서 조사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거의 풀타임 같이 예, 풀타임이라든가 민간 부분에서 많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대통령도 이제 그러니까 뭐 민간기업에서 계속 고용, 이 정년 연장이라는 논의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제 화두로 꺼낸 이유도 결국은 저게 정부가 그러니까는 어, 예산 투입한 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죠.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데 속에서 네네네네. 왜 거기다 또 예산 투입하려면 세금을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뒷받침 돼야 되는데 그럼 또 세금 투입한다고 재정 투입한다고 또 뭐라고 그렇게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일자리 증가 중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한 6만 5천 개가 증가했는데 특히 뭐냐면 청년층 중에서 우리가 15세에서 29세를 청년층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15세에서 19세까지는 네. 고등학생들 나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다음에 20세에서 24세는 되게 어떤 나이입니까? 학교를 다니거나 군대 아니면 군대 가거나 네. 이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층에서 중요한 건 25세에서 25세부터. 29세예요. 근데 25세, 29세가 6만 7천 명이 증가했어요. 이야. 예? 네?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증가한 것 중에서 대부분이니까 저기, 저기서 증가한 거예요. 25세 이상에서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들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25세에서 29세 고용률이 지금 네. 역대 최고예요. 와. 네? 고용률을 하차는요.
물론 질 문제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양쪽으로는 양쪽으로.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양 질적인 문제는 제가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30대 고용률도 역대 최고고요. 50대 고용률도 지금 뭐 최고고. 60대는 60세 이상은 마찬가지고요. 40대만 지금 약간 지금은 40대 일자리가 네. 지금 이제 안 좋은데 그래도 역대 한 7번째 수준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40대 일자리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이 산업 구조 변화 혹은 기술 구조 변화 이런 부분들. 지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게 이번에 보게 되면은 그 도소매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 구매, 구매 소비 패턴 변화 이런 소비 걸로. 패턴의 구매 예. 변화군요. 그렇죠. 소비자들의. 예. 예. 그런데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 금융 보호목 같은 경우도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거래. 맞아. 거의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하니까. 예. 점포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로 시간별로도 보게 되면요. 대개 공공근로 일자리를 아까 했듯이 17시간 이하 이렇게 보는데 거의 파트타임 개념으로 그렇죠. 36시간 이상을 풀타임으로 보는데 중간에 빨간색으로 해놨죠. 36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저 부분이요. 그리고 소위 18시간 미만은 46%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전체 일자리 증가 중에서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은 대개 풀타임. 예, 풀타임이거나 아니면 이제 저 18에서 35시간 같은 경우가요. 네. 주부들이 많이 저거 가는 여성들이 가는 일자리들이에요. 아이들 그 학교 그렇죠. 보내고 이게 풀타임을 할 수 없으니까는 시간 선택제로 그 본인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선택한 것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도 이제 굉장히 내용적으로 괜찮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교수님, 이거 하나하나 이거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요. 와, 감사드립니다. 야, 여러분들이 이사 타파를 위해서. 야, 이런 좋은 지표 이거 진짜 와, 너무 한눈에 딱 들어오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1월 고용 지표는 지금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언론이 조용해요. 원래 고용 지표 그렇죠. 발표되고 나면 조금만 나와도 문제인데. 아니, 2018년도 네. 7월달, 8월달에 막 5,000명, 3,000명 취업자 증가할 때 네. 고용 참사, 무슨 경제 폭망 뭐 이렇게 얘기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요새는 경제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요즘은요. 경제 얘기 안 해요. 네. 야, 진짜 나쁜 놈이네. 예. 진짜 일당 100으로 싸우고 있는 최백은 교수님 예. 왜 우리에게 귀한지 여러분들 최백은 교수님 귀한지 아십시오. 지금 이제 되게 선거 임박하게 되면 이제 그 이 경제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경제 공격할 게 지금 이제 경제 폭망 프레임이라고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황교안이가 그 빈 임대 거기서 그렇죠. 여기서 뭐래요? 헛소리했거든요. 예. 예. 이건 자, 뭐죠? 이제 예. 미국 이제 경제를 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미국. 예, 미국 경제요. 미국 경제를 이제 요약한 게 이 지표인데요. 선진국가에서 지금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간다는 경제가 미국 경제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듣고 있잖아요. 막 미국은 호황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많아요. 네, 듣고 있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얼마나 이제 내상이 깊은지를 제가 정리하는 이제 표로 정리한 게 이 표인데요. 사람들이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만 지금 좋은 척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예. 거죠. 예. 성장률을 먼저 보게 되면요. 네. 금융위기 이전에 한 연평균 한 3.3% 성장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한 12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3%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1.7%로 떨어졌으니까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죠. 네네네. 딱 절반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는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굉장히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만 그렇게 뭐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낮은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미국 경제도 지금 저 모양이 나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교수님 저런 것도 있죠. 미국이 성장률이 조금 반토막이 났다고 해도 그렇다고 그래갖고 미국이 어떤 분배 정책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분배 정책을 썼다가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분배 정책을 썼다 네. 그러면 이해가 가는 지표지만 그렇죠. 트럼프는 오히려 그렇죠. 소득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뭐 법인세도 엄청 인하해요. 그러니까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체력이 약화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실업률을 보게 되면은 뭐, 지금 70년 이래 최저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용 상황을 보게 되면요. 네. 그 밑에 나오죠. 61.2%.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63.4% 였었어요. 아. 그러니까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떨어졌지만은 고용률이 같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잡으려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 지표만 가지고는 우리도 실업률만 보게 되면 완전 고용이에요. 근데 별로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률 지표를 보는 건데 아. 실제로 몇 사람이 몇 퍼센트가 일자리를 가졌느냐. 그렇죠. 취업을 했고 그런 그렇죠.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경제활동 참가율도 회복이 안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숫자 3% 미만 아니네요. 왼쪽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민간 투자율이요. 투자율을 보게 되면 GDP 대비해서 네. 금융위기 이전에 한때 한 20% 가깝게 이렇게 했었는데 저게 지금 17%뿐이. 예?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될 게 아니에요. 그 민간인 투자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민간 투자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고용률이 안 돼요. 그게 이해가 가네요. 예. 우회계. 그렇죠. 아. 예? 거기다가 이제 민간들 소비 지출액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한 16%가 오히려 금융위기 이전의 추세에 비해서 하락,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리먼 브러스 사태로. 예. 네. 그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가계부채 터지고 나서 미국의 시민들이 굉장히 내상을 깊게 입고 네. 주택, 차압당한 주택이요. 750만 채가 넘어요. 그래갖고 저쪽에 모여갖고 텐트 치고 살았던 그렇죠. 그거구나. 그렇죠. 예. 750만 가구면은 가구 원수까지 곱하게 되면 한 2천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곱하기 3, 4만 해도. 그렇죠. 그렇죠. 3만 해더라도 2천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야. 2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집을 빼앗기고 파산한 거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소비 열악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미국 경제는 소비가 한 70% 차지하는 나라인데. 그렇죠. 예? 근데 소비 열악이 약해지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그랬던. 저게 이제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의 지금 현실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격이, 네. 주택가격이 1990년을 이제 100으로 났을 때, 네. 지금 이제 가장 최근께 한 274,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한 2.7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융위기 전에 뭐냐면 한 224였었어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은 완전히 회복되고. 오히려 올랐네. 예, 주택시장은 지금 막 이제 뜨거운 거죠. 뜨거운 건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주택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소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집을 사기가 힘들죠, 오히려. 제가. 근데 주택 소율이 이제, 이거 되게 주택 가격이 높아지는 건 왜 그래요? 주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고 사는 게 많으니까. 사는 게 많아지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샀다는 많으니까. 얘기는 주택 소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택 소율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한 4% 이상 그러니까 낮아요. 4.1%나 떨어졌네요. 그 왜 그러냐? 주로 사모펀드나 이런 투기꾼들이 돈 대출 받아가지고 네. 주택을 대량 매입한 거예요. 수백만 채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기꾼들이 주로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저 이제 그러니까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돈 번 거예요. 일반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한 거네요. 그렇죠. 부동산 투기로 저가 주택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저게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냐면은 주택가격이 오르니까 임대료는 렌트비는 굉장히 또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주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져 버렸죠. 어, 그렇죠. 서민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대선 과정에서 샌더스라든가 버니 샌더스라든가 부티지지 같은 경우에 이런 열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경제가 대부분 서민들은 80%는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예? 이게 힘들다 이거예요. 양극화가 너무 벌어져. 그렇죠. 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변화의 열망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좌파적인 색깔이 좀 강한 사람들에 그렇죠. 대한 네. 지지의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변화의 열망이 커지는 미 대선이겠네요. 이번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가 지수도 보게 되면은 네. 어, 금융위기 이전에 한 14,000대 있었었어요. 다우 지수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우 지수 네. 기준으로요. 네. 한 14,000대 있었었는데 네. 저게 금융위기 터지면서 한 6,500대까지 떨어졌었죠. 와, 반토막 완전.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29,000 이제 3만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굉장히 지금 뜨거운 거죠. 뜨거운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위 10%가 대부분 84%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위 80%는 대부분 우리가 주가가 올라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랑 아무 상관없고 투자 돈도 그러니까, 없는 거죠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더 양극화만 자산 양극화만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차압당한 사람은 750만 채 이상이 차압당하고 그다음에 에, 주식이 주가가 올라도 대부분 서민들하고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관계없는 일이고 그렇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 네. 이러니까는 자산의 양극화 더 심해지고 소득 양극화 더 심해지고 그런 거죠. 안에서는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점점점 골마갖고 썩어가는데 겉에서만 보면 경제지표만 좋아지는 이런 그렇죠. 악순환이네요.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금융위기의 최대 원인을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학자들이 소득 불평등을 가지고 얘기해요. 네. 근데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긴커녕 더 악화됐다 이거예요. 아. 오히려 개선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충격을 먹었는데도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경제 그럼 미국은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를 해주는 해지만 경제가 이게 그렇죠. 저 돌아가는 나라인데 네. 미국 대다수 서민들이 소비할 여력이 이게 굉장히 제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민간 소비 지출이 떨어진 그렇죠. 거예요. 소비력이 예.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일자리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네. 미국의 일자리 증가율을 보게 되면 70년대 같은 경우 연 한 2.4%씩 증가했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는 0.8% 뿐이 안 증가하고 있어요. 저때 70년대는 아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호황기로 들었던. 아, 그렇죠. 70년대만 하더라도 뭐 제조업이 아직까지도 가고 있죠. 네. 근데 일자리 증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용이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미국이 일자리가 한 달, 저기, 저, 이 증가가 한 20만 명 넘으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 인구가 아까,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나라죠. 그렇죠. 나라에서. 우리 아까 56만 8천 명. 미국에서 보면 완전 대단한 그 사건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고용 지표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도 가져도 좋다. 예, 네,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미국에 지금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에 네. 대다수는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주로 미국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가 봐보세요. 소위 팡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 애플, 뭐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같은 예, 이런데 되게 이게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아. 그럼 거기에 관련된 플랫폼 노동력들이 되게 보면 고용 안정성에 취약해요. 그렇죠. 뭐 그래서 우버 기사 같은 경우, 네네네. 뭐 좋은 일자리라고 임금 기준을 봤을 때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자발적인 자기는 그러니까 원치 않는데 풀타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파트타임을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40%나 증가했어요. 생계를 위해서 알바 우리나라로 치면 알바라도 그렇죠. 한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특히 뭐냐면 35세 미만의 그런 일자리가 대부분이 젊은층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구나. 젊은 사람들이요. 와. 미국도 그러니까는 이게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예? 과거 이제 제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자리가 주로 생기는 이제 비자발적 실업이 그러니까는 비자발적 파트타임 일자리들이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직업의 만족도도 굉장히 낮아지겠네요. 그럼. 그렇죠.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 보여주는 저겁니다. 야, 우리 투타임, 투잡한다 그러죠. 네, 투잡. 사람들이 뭐 젊었을 때 한 푼에 더 벌려고 네, 아니면 네. 뭐 생계 보충하려고요. 미국의 1300만 명이 노동자가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투잡을 한다는 소리죠. 예, 투잡 이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뭐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로 먹고 하나로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되게 파트타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2시간이라고 또 그렇죠, 저녁 그렇죠. 때 저쪽 갖고 와도 3, 4시간이라고. 그렇죠. 이게 미국의 실정인 거예요. 1300만 명. 어쨌든 우리나라가 굉장히 행복한 거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용 지표를 가지고 보수 언론들에서 이렇게 막 가르고 앉았는데 지금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찬양에 맞지 않는 미국의 지금 고용 상황이 저렇다 이거예요. 걔네들은 또 미국을 찬양해야 되는데 미국을 저렇게 내 들여다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나 그런 것만 보면서 그렇죠. 미국 호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떠들어갖고 우리랑 네. 비교하고. 근데 그 호황, 주가 호황이라는 것이 일부 가진 사람들한테만 80% 저기, 예. 서민들은 들고 그렇죠. 나가는 상위 10%만 거고. 그러니까 혜택 보는 이런 것들이죠. 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국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알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들이 선택하고 싶은 지표만, 정보만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 최백은 교수님 아니면 어디서 듣습니까? 우리 여태까지 미국 경기 호황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사실 그 보수 경제지. 이 인간들 말만 들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나빠요. 그렇죠. 딴 나라들은 다 잘 살아요. 지금 막 경기가 활발하고.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한때 저기 뭡니까 베네수엘라다가 비교한 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뭐 그리고 코네수엘라 뭐 이렇게 뭐 홍지표 의원 같은 경우 예. 코네수엘라라고 뭐 이렇게 해고 있는데 예. 그때 그 한 게 저거였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이 그 경제 위기에 직면해가지고 파산 직전이다. 예? 포퓰리즘 정책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랬었죠. 예. 그때 이제 복지 정책 증가로 그랬다. 예, 그때 예.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지표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예.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데 그 즈음에 바로 발표가 됐었었어요. 예, 예, 예. 발표됐었는데 이 경제 위기로 그러니까 경제가 파산될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경제 지표가 거시 경제 안정성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겪었을 때처럼 외부적인 충격이 딱 왔을 때 그러니까 외환위기 같은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는 보여주는 지표예요. 근데 그 지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거시 경제 안정성이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네. 1위 했다고요. 우리가요? 베네수엘라는 143위. 그러니까 꼴등하고 1등하고 비교를 하면서 코네수엘라라고 얘기를 했으니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코미디라고 저기 하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늘 보면요.
우리나라만 안에서만 문재인 정부를 욕하지만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나 정치 지표나 언론 지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블룸버그에서 혁신 역량 발표한 것도 독일 다음으로 2위 이렇게 발표하고 2020년 혁신 역량 지표가 이렇단 말이에요. 해외에서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감탄을 재정 건전성도 우리가 세계 1위 뭐 이런 나라인데 예, 예. 예? 국가 뭐 저 경제 파산할 저기 저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부의 충격이 있어도 대한민국은 건전하다. 그렇죠. 그게 세계 외환위기 일어날 가능성 제로라는 얘기죠. 미국이 미국보다 더 봐요. 우리가 예?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보다도 예, 예. 미국은 예를 들면 국가 부채가 GDP 대 100%가 넘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40%가 그렇죠. 아직도 안 되고 그러는데도 난리치고 앉았고 그렇죠. 돈 풀면 경제 좋아질까봐 걱정하는 게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일자리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네. 우리나라보다 지금 전망치가 낮죠. 우리는 지금 뭐냐면 정부 전망치는 제외하더라도 네. IMF 이런 데서 2.3 정도 OECD에서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수가 또 새로운 게 튀어나오긴 했지만은 네, 네. 하여간 그 변수 이전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올해 한 2.3%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미국은 한 2.0. 2.0. 미국의 월가에서는 한 1.8 정도까지 봐요. 네네. 예, 월 미국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미국에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지금 취약하다 이거예요. 경제력이요. 그러니까 미국은 내수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는 나라인데.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그렇죠. 아니 소비자들이 저렇게 소득이나 일자리가 저렇게 되니까 그게 옛날처럼 그러니까 많이 소비를 해줄 수 없는 거죠. 지갑을 열기 두려워하니까 소비가 심리가 유축되니까. 그렇죠. 빚내서 소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요. 미국 기업에 있어서 노동자 몫이 금융위기 이후에, 저 2010년 이후에 보게 되면 쭉 떨어져 있잖아요. 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진들이 대부분 돈을 벌어도 경영진들이 소수 이제 그 이 주식 갖고 다 먹는 거고 노동자들 몫은 그러니까 저렇게만 떨어진 거예요. 네. 엄청난 눈으로만 봐도 그냥 그렇죠. 폭락을 했네요. 주식으로 치면.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뭐냐면은 수출 많이 하게 하려는 거예요. 미국 상품 많이 사라고.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서 영국한테도 브렉시트 탈퇴해갖고 자기네 농산품 그렇죠. 사라고 하고. 그렇죠. 브렉시트. 네,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내수가 아주 돌아갔던 나라인데 내수가 취약해졌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개 이 금융이 터진 이유를 소득 불평등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이제 상위 10%의 이제 소득 비중이에요. 미국. 예. 근데 저기 왼쪽에 1927, 32대가 대공황 때입니다. 네네네. 네. 대공황 때니까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상위 10%가 한 45%가 됐잖아요. 모든 걸 갖고 있었고. 예? 소득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 이후에 이제 이게 좀 이제 그 완화됐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부터 다시 또 이게 불평등이 심해진 거예요. 저게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로 뻥 터진 거예요. 소득 불평등이 금융위기로 터지는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은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가서 악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위로 소득이 집중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소득층은 소비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빚내서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이라는 것은 미래소득을 땡겨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소득이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게 지속이 불가능하잖아요. 계속 빚 주고 살면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건 두고 만약 이게 그러니까는 빚을 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언젠가 이게 터진다고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금융위기, 은행위기로 터지는 거예요. 가계가 부채가 심하다 보니까 기업으로 가고 금융권으로 가면서 같이 연쇄적으로 터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면 소득 불평등이 좀 해소가 됐어야지만이 다시 금융위기가 다시 이제 안 터질 텐데 예. 더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금융위기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해소가 안 됐다는 게 미국 경제학자들의 지금 이렇게 진단인 거예요. 더 벌어졌네요. 언제든지 다시 또 이런 문제 터질 수 있다. 금융위 같은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학자들의 진단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예. 어때요? 제가 오늘 청강생 괜찮습니까? 예. 아, 예. 아주 이제 우수 청강생이에요? 그러면요. 미국은 엄청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잖아요. 예. 오바마 정부에서. 예. 돈을 다 찍어냈잖아요. 예. 그 돈 다 그러면 상해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 돈이 주로 뭐냐면 이제 은행이라든가 예. 금융회사들 구제하는 데 다 이제 투입된 거죠. 공적 자금으로 투입돼 갖고 걔네들 이제 그러니까 그 이 갖고 있는 자산들, 네. 그러니까 주택 그 이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개인들이 주택을 구입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 주택담보대출금이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채권을 만들어요. MBS라고 그러죠. 네,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부실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부실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부실하는 걸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걸 사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돈 찍어가지고.
네? 서민들한테 정작 돌아간 건 없나요? 서민들은 주택 다 차압당하고 오히려 집 뺏겼는데 서민들한테는 그렇죠. 혜택 들어가죠.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경우에는 한국판 양적화 나라야 된다.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구제하지 말고 가게를 구제해야 된다. 와. 이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야지만이 경제가 가게가 살아야지만이 경제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안정성을.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예. 여태껏 우리나라 맨날 무슨 위기 때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옛날에 막 위기 때 공적 자금 몇 조 투입해갖고 박근혜 정부 다 거기 살리는데 그렇죠. 노동자들 재벌 기업 그다음에 은행 이런 데 살리는 데만 돈을 투입했잖아요. 결국 지네들 돈 모으면 사내 위복금 쌓아놓지. 그렇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다 일자리 잃고 다 저기 쫓겨나고 예 이렇게 됐었잖아요. 뭐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가계 구제에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제가 그걸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득 불평등이 이렇게 이제 악화됐다는 건 이제 그림인 거고요. 이건 이제 거꾸로 하위 50%가 네. 소득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계 소득은 낮아지고 가계 중에 절반은 그러니까는 소득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득 비중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건 없는 거죠. 근데 언론에서는 미국 경기 호랑이다 이렇게 예. 계속 주가는 최고치를 다우지수가 찍고 그렇죠. 있다. 아, 나쁜 놈들이네요 진짜. 예. 예, 그렇죠. 예.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그 지표가 대표적인 지니계수라는 게 있어요. 예. 0에서 1값인데 0에서 1값인데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불평등한 거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인데 네, 네. 우리나라는 저게 0.3대 정도 돼요. 0.3. 0.3. 3대 정도 나오는데. 미국보다 훨씬 좋네요. 좋죠. 근데 미국은 이제 금융위기 전에 한 0.463이었었는데 0.48로 더 악화됐다 이거예요. 올라갔네요. 저게 한 0.45 정도 되게 되면 넘으면은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그래요. 왜 그러면 너무 불평등이 심하게 되면은 사회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 질서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이 지금 이제 저런 상황인 겁니다. 오히려 더 놀라갔네요. 그렇죠. 더 악화된 거예요.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도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더 악화돼버렸다.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은 대다수 서민들은 우리나라 서민들이 대다수 미국에서 살면은 참 행복하지 않다 이거 해요. 한국에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애를 쓰고 있잖아요. 복지 정책도 예.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2010년 4분기에 전체 가계 중에서 60%가 소득이 후퇴라고 썼는데 네. 이게 지금 전체 가계가 다 플러스로 반전을 시켜놓은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특히 뭐냐면 하위 10% 하위 20%는 되게 또 60대 애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구를요. 예, 예, 예. 그분들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에서 혜택은 받고 욕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욕하고 앉아 있고 참. 박근혜 정부 때 그 사람들 완전히 저기 저 그 빈곤층으로 나라로 떨어지고 있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지금 역전시켜 주고 있는데 예? 근데 그걸에다가 가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대부분이 경제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 유튜브로 이런 걸 서로 보내주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거에 세뇌가 돼가지고 그러다 그러고 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네 이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새벽에 다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새벽에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잠이 없으신 노인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경제학자니까는 물어봐요. 물어봐서 얘기를 하면은 제 얘기 듣고서는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이 그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바꾸시는군요 새벽부터. 네. 아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정보를 허구한다 잘못된 그렇죠. 정보만 접하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게 참 그래서 이게 안타깝네요. 언론이 중요한 게 예. 언론이 사실 뭐 가짜 뉴스를 앞장서서 가고 있으니까요. 네. 자 이것도 봐보세요. 순자산. 미국 가계의 순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 금융위기 전에는 저 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가던 게 저렇게 뚝 떨어진 다음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 원래는 정상적이면 저게 이 추세선으로 다시 복귀가 돼야 되는데 복귀가 안 돼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계들이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 양쪽에서 다 하니까는 매상을 깊이 입었다 이거예요. 네?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하위 90%의 자산 보유 비중은 네. 쫙 떨어져가지고 파란 그래프 그렇지 파란 그래프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더 빠르게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위 이제 그러니까 10%는 계속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소득이 양극화. 주가 올라가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진짜. 주가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그건 되게 상위계층들이 다 혜택 보고 있고. 그렇죠. 하위계층들은 집 뺏겼지. 주식 안 갖고 있지. 그 혜택 못 보고 앉아있네. 결국은 렌트비도 올라가니까. 그렇죠. 결국 돈 더 나가니까. 그러니까 집값에 임대료로 나가니까는 소비할 여력도 줄어들, 없지요. 맞아. 쓸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있는 놈들은 오히려 렌트비 올라가니까 더 소득은 드러나지. 그래서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요. 트럼프가 이제 됐잖아요. 네네. 그때 언론들에서는 되게 클린턴이 될 가능성이 한 90%라고 이렇게 돼 있었었어요. 그래서 다들 근데 제가 그때 10월 8일 날 선거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10월 4일 날 제가 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 앵커가 저한테 질문을 누가 될 것 같냐 물어보길래 저 트럼프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앵커가 뭐냐면은 국내 전문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뚜껑 열니까 제 말이 맞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요. 제가 그냥 뭐 2분의 1 확률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트럼프의 먼저 힐러리의 지지층들은요. 트럼프가 하도 저기 이 좀 이게 그 좀 그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힐러리를 이제 그러니까 지지를 이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트럼프가 싫어가지고 지지하는 사람 많았었어요. 근데 힐러리가 당선되고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미국 사회 별로 변화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엘리트주의나 그렇죠. 그 미국 주류 정치인의 저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적극적인 지지층이 이러니까는 적었던 거죠. 트럼프가 싫어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힐러리에는요. 근데 트럼프는 뭘 건드렸냐면은 미국 백인들 중에서 고졸 이하 학력이 되게 뭐냐면 종사하는 게 제조업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용직 노동자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특히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히요. 그러니까 그 아픈 부분을 이제 건드린 거예요. 예?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워싱턴의 주류 정치인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뒤집어지기를 좀 바라는 이제 이런 심리를 건드린 거죠. 변화를 원하는. 그렇죠. 변화를 원하는. 끄집어냈구나. 예. 왜 그게 제가 그 얘기하는 이유는 미국 사회가 그만큼 대다수 서민들은 네. 미국 사회가 좀 어쨌든 급진적으로 변하는 열망이 많은데 그 이유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진 이 결과라 이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렇죠.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바라는 미국의 욕구를 트럼프가 건드렸고. 주류 정치인들이 하는 한 계속해서 소수 상위 그러니까는 자산가들만 계속 배를 불려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트럼프가 그런 거 보면 선거 전략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우리 식으로 하게 되면 얻은 표는 적어도 예? 그 미국의 특수한 그 선거제도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변방에서 나타나고 그렇죠. 아무도 예. 예상 못했는데 예. 선거 전략이 그렇죠. 승리네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상위 1%가 금융위기 이후에 예. 저희 회색선 이후에 급증하고 있잖아요. 와. 상위 1%가 전체 그러니까 한 3분의 1을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전체 돈을 1%가 30% 이상 그렇죠. 갖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 상위 1% 자산 규모가 중간층. 중간층이면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냐면요. 30%에서 70% 사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갖고 있는 자산 다 합친 거하고 맞물었다. 전 국민의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1 이상의 재산. 중산층의 자산 규모를 그러니까 상위 1%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참. 진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산 인재니까는 불평등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정확히 2007년도에 네, 순 자산이 단위가 1000달러니까 11만 8600달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2016년에는 7만 8100달러로 한 4000달러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확실히. 미국의 중간 가계들을 기준으로 중산층이 점점 좀 붕괴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하층으로 좀 그렇죠. 중간층도 그러니까 미드필드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한 지니 계수로도 보게 되면은 지니 계수가 거의 1에 가까워 0.9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0.877이네요. 저게 0으로 갈수록 좋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0으로 갈수록 평등한 거고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완전 불평등한 건데 0.9에 가까워지니까 이런 나라 지구상에 없습니다. 와. 근데 저런 나라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을 그러니까 대부분 소수가 극소수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 그 미국의 돈을 아까 이제 엄청 풀었다잖아요. 네,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생산성 증가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노동 그렇죠? 생산성. 예. 2.7% 있던 것이 연 1.3%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떨어진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율이 네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아. 아까 보였듯이 그러니까요.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침체 수준에가 저기 2001년도에 닷컴 기업들이 버블이 꺼지면서 네네네. 17.4%였었는데 그때 침체 빠졌을 때 그 수준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지금 미국 아직 경제 17.0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회복됐다는 게 저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가 안 살아나니까 고용이니까 제대로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입니다. 야, 50%. 지금 저기, 그, 이 트럼프가, 네. 트럼프가 2017년 말에, 소위 법인세를 대폭이나 하니까, 국내 보수 언론들이, 국내 법인세 나누라고 막 했던 같이 게 같이 나시라고 난리 그때 쳤죠. 뭐냐면, 35% 했던 걸 21% 내렸어요, 트럼프가요. 1993년부터 트럼프 집권 전까지는 35% 유지했던 거예요. 근데 21% 내렸어요. 와, 14%로 내린 거예요? 예. 그런데, 저걸 내리면서 했던 게 뭐냐면, 기업들의 투자를 가기 위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부가 같이 뭐 기업들이 돈이라면 낙수 효과를 노리는 똑같은 논리가 똑같은 논리네.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는 안 살아났다.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그렇죠. 있는 놈들은 돈만 계속 축적해 놓고 있어. 법인세 내야 된다고 투자 안 한다니까요. 법인세 내야 한다고. 트럼프가 이명박근혜 좀 정책을 좀 봤으면 저런 정책 안 썼을 텐데 그래도. 자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 경제가 제일 좋을 때가 네. 50년대 60년대예요. 근데 미국의 법인세율이 그 당시에 50%였었어요. 그러네요. 와. 네? 그러니까 수익에 그러니까 최고 세율 50%를 내도 경제 잘 들어갔었다 이거예요. 제일 잘 들어갔던 때였었어요. 저때 소득세율도 거의 90%가 이랬었어요. 그리고 기업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래갖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가 저렇게 내렸는데 투자가 안 살아나고 있다 일자리도 없고 오히려 고용지표도 나빠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 법인세를 가지고 네. 장난들 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이제 사실과 안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요. 미국 기업들이 지금 아예 골 때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부적합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돈 벌어가지고 뭐 하냐면 자사주를 매입을 해요. 아, 자기네 주식을? 네. 주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가 끌으면 누가 재미봅니까? 주주가 되는 거죠. 지네가 오너니까. 네. 그리고 또 뭐냐면 돈 번 것 중에서 배당을 또 다 해줘. 그럼 지네가 또 받으니까. 네, 저게 지금 뭐냐면요. 까만색이 배당금 준 거고, 그리고 파란색이 네네. 이게 자사주 매입한 거예요.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니까 당연히 배당도 많이 받으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벌어든 돈으로 지네가 가져가는 걸 합법적으로 한 거네. 하는 거죠. 문제는 덕을 때리는 거는. 덕을 때리는 건요. 이런 거 어디서 찾으세요? 교수님? 이야. 그래서 이게 보험세계예요. 네. 2009년이면 금융이 터지고 난 이후잖아요. 네네네네. 그때부터 빨간 선이 뭐냐면 S&P 500 주가 지수예요. 까만 선이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 그 뭐야? 기업들의? 네. 자기 기업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거야. 네? 그래갖고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도 올라가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잖아요. 엄청이요. 문제는 덕을 때리는 게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네. 자, 금리를 엄청 내렸어요. 내리니까, 내리면 뭡니까? 차입 비용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리 비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개 그렇게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들 금융비용을 낮춰줘가지고 투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이자 비용을 줄여갖고. 근데 그 돈을 차입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사주를 매입한다니까. 사기네, 어떻게 보면. 싼 금리를 이용해서 대출을, 네. 한마디로 대출 받아갖고, 네. 자사주를 매입해갖고, 주가를 올려서. 네, 주주들 그러니까 돈 벌어, 주머니 채워주고 하자. 오히려 다른 걸로. 네. 나라 돈 이용해서 자기네 주머니 채우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요. 저 위에 회색 선대하고, 네. 보라색 선대하고, 빨간 선대하고, 잠깐만 이렇게 기울기가 내려가고 있죠. 네네네. 네. 이게 뭐 최근에 올수록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오른쪽의 값이 뭐냐면, 차입 비중이야. 기업의 전체 자산 중에서 얼마나 많이 대출을 했느냐, 차입했느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Y축분은 뭐냐면은, 네. 얼마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느냐 이거야. 아. 근데 투자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야. 민간섭에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자산주 네. 매입에 돈을 다 썼다는 네. 거네. 돈을 금리를 낮춰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금리 낮춰도 우리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경기 회복에.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통화정책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원래 금리를 낮추면 기업이 네. 대출이 쉬워지고 그 돈 갖고 민간에 투자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저금리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는 정책이
기업들 투자 살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 경제 취약계층한테, 취약계층들은 은행 돈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차등 금리로. 그렇죠. 해주라 이거죠. 그게 훨씬 더 그러니까 효과가 크다 이거죠. 이런 분이 네. 왜 여기 와 있지,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민주화, 한국은행 민주화를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이유가 그 얘기인 거예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금융민주화가 그렇죠. 실질적으로 왜 국민들에게 와닿는. 현대 경제생활은 금융이 가장 지금 중요한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금융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게 되면 금융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경제적 취약계층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요. 너무 담이 높아요. 은행 문턱 넘어가기도 힘들고, 설사, 은행 돈 빌리더라도 굉장히 고금리고, 그렇죠? 못 빌리면 상금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원에 도움이 안 되죠. 경제적 자립이에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예. 더 싸게끔 빌려오고. 근데 왜 그러냐?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가 금융통화위원회란 데예요. 그렇죠. 금융통화위원이 7명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가요. 네. 그럼 은행 자본들 이익 대변하죠. 네. 그다음 대한상공에서 추천한 사람 들어가 있어요. 대한상공에서가 뭐예요? 산업자본들의 모임체잖아요. 이익단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소비자, 중소, 뭐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모두 노동자, 청년, 자영업자 이런 건 없다고요. 다 대기업 뭐 어떤 오너들 한 번씩 했던 사람들이나 뭐 경력 네?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래. 지배 구조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이걸 해결 못하는 것을 그럼 한국은행이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도 생각 있는 분들은 지금 문제는 경제 불평등인데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중앙은행이 한다는 짓이 맨날 금리 내리고 올리고 이런 것뿐이 안 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경제 불평등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돈을 은행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맞아요. 그런 정책만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 이게 해결되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왜 우리 최배근 교수님을 듣지 않을까요? 통화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금융정책에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네. 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거 접근 안 하면 제가 그래서 지난해 그랬잖아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가능하다. 네?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는 그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부채가 640조 원인데요. 네. 거기 금리 연 1%만 적용하도 6조 4천억 원이잖아요. 네네. 이것만 낮춰주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만 원으로, 8,350원에서 만 원으로, 1,650원씩 시간당 올려줬을 때 제가 계산해보니까 인건비가 한 4조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4조 원 더 인건비 지출하고 네. 6조 4천억 원 세이브해주면은 자영업자들 받을 게 아닙니까? 이익이죠.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증가하고요. 예? 주부들도 그러니까 시간 선택자도 더 늘어나고 경기 비호가 되니까. 예. 그리고 그 소비를 해야지 자영업자들도 또 물건을 팔고 그렇죠. 이게 영업이 된다고요. 선순환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민주화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되게 좋은 거네. 예. 이게 사실 쓸 돈이 없어서 자영업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그렇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거 좋다는 심지어 얘기죠.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도 네네. 금융민주화하면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되게 이제 이 52시간제 적용할 때 타격받는 데들이 네. 뭐 10인 안팎의 이제 소사업장들이거든요. 네. 소사업장들이 대개 보게 되면 일주일에 한 64시간씩 일을 하더라고요. 이 뿌리 산업들을 네. 보게 되면요. 그러면 노동계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임금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네.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주말에 끼어 64시간 기준으로 한 달 월급 주다가 52시간 가지고 똑같은 한 달 월급 주면은 인건비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상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거 해결하는 것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부채가 780조가 넘어요. 그 1년 금리 1%만 해도 7조 8천억 원이야. 그럼 이자 비용을 어떻게 노동비용으로 그렇죠. 하면 얼마든지 예. 가능하네요.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뭐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예? 시중은행 말고 그러다가 돈 지원해주고 그 대출금을 그걸 취하시켜가지고 되면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그러니까 대출 지원해줄 수 있는 금리가 0.5에서 0.75%예요. 그런 그 자금이 있어요. 네네네. 오히려 거기다가 고정금리보다도 더 기준금리보다도 예. 더 낮네요. 왜 그러냐면은
중소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차원 속에서 이걸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기게 되면은 네. 육성이 안 되니까는 대기업보다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육성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개입해서 정책금융이라는 거예요. 정책금융이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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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실패하니까, 실패하고 있으니까 네, 네. 정책적으로 걸 그러니까는 접근하라. 왜? 중소기업의 대부분 고용이 남아있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국민 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도 튼튼해야 되고 고용에 그러니까 거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해. 그럼 육성하려면은 그들의 부담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근로시간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를 네. 없애자는 것이 네. 과로사를 없애자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에 치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금융민주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그 왜 안 하죠?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게, 이 관료, 우리가 이래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관료들이, 예? 정책 가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제가 볼 땐 대통령은 의지가 확고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예. 예. 이 관료 조직들이 쉽게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구나. 예. 지네들이 결국은 결정상, 결정권들을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쁜 놈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네. 내수가 약해지니까는 금융위기 이후에, 예? 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 수출 많이 하고 미국은 미국에 대해 미국 수입은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 많이 줄어들었어요. 막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그렇죠. 금융위기 전에 좀 빨간 선으로 돼 있는데 네네. 한 GDP 대비 한 그러니까 5% 정도 적자를 보다가 5% 압박으로. 근데 이제 한 이게 한 이제 그러니까 뭐 한 2.5% 정도로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절반 정도까지. 거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도짓했어요. 오바마도 그렇고요. 네, 오바마, 미국 애들이. 예, 네, 강도짓했어요. 왜냐면 금융위 이후에 미국 내수가 이렇게 깊은 내상을 입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니까 해외에다 이제니까 처분해야겠다는 거지요. 막 그냥 갔다가. 그렇죠. 떠넘기고. 떠넘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다. 연준의 금리거든요, 이게요.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1.5%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제로 오른쪽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금융이 딱 터지고 나서 제로 금리까지 내렸었잖아요. 네. 내렸다가 쭉 가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2018년도에 네 번이나 올렸었잖아요. 2.5%까지 올렸었죠. 근데 이게 금융이 이전 수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 안 되는 수준인데. 5%였네요. 예. 네. 근데 절반도 안 되게 올렸다가 다시 후퇴한 거야. 세 번, 지난해 세 번 내린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저렇게 금리를 갑자기 이제 올리니까는 금리가 낮아졌을 때, 금리가 낮은 게 좋은 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금리가 5%일 때는 기업이 5% 이상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자비용 갚으려면요. 네. 그런데 금리가 만약에 0%라는 얘기는 네. 수익을 못 내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갚을 돈이 부담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 수익성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아, 그냥 사실 도산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끌어내린 거야. 그래서 아까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좀비 기업들이 금리를 올리니까 좀비들은 네. 어떻습니까? 네. 햇볕이 좀 막 죽는다고 난리 피잖아요. 금리 올리니까 죽는다고 막 아우성 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빠꾸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 도산 맞겠다고. 예, 네.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절반도 못 가가지고 다시 후퇴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저렇게 체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체력이 네,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연준이 이게 양적 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준이 한 금융위기 전에 한 9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돈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 4조 5천억 달러가 한때 돌파할 정도로까지 한 5배 정도 이렇게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걸 이제 2014년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2014년 말 이후부터 다시 이제 풀린 돈을 회수한다고 했었어요. 했는데 해가지고 저기 이제 그러니까 한 7천 한 500억 달러 정도 네. 축소했다가 네. 다시 이것도 해군한 거예요. 해군을 다시 또 이제 더 돈을 더 찍어내고 앉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4천억 달러 다시 더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를 조금 올렸다가 네. 후퇴를 하고 돈을 그러니까 회수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찍어내고 있고 네네네. 이만큼 미국 경제가 체력이 지금 약해졌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우리는 지금 뭐냐면 돈 같은 거 지금 찍어내고는 않잖아. 양적완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면 난리 치잖아요. 안 하고 있는 나라하고 저렇게 해도 미국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이 네. 예? 2% 목표치가 도달이 안 되고 있는 나라하고 우리는 작년에 막 디플레이션 난리 폈잖아요. 네, 네, 예? 네. 예? 디플레이션 난리 폈는데 우리는 돈을 안 찍어낸 상태 속에서도 그러니까 한 1%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1.5%로 지금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미국 경제가 저렇게 지금 우리가
취약한 상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 좀, 어, 이 시청자들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표현이 개인이 나온 말이 아니다. 그냥 아니네요. 예. 정말. 예. 저 너무 잘 방어하고 있고, 예. 야, 이런, 이거, 이런 자료 준비하려면 얼마나 걸리세요? 이거는 뭐 평상시에 정리가 돼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시간도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제가 오늘 우리 최백은 교수님의 이 강의는 정말 제가 듣고 싶어갖고 제 사실 청강생 같이 제가 이렇게 메모까지 하면서 노트 필기까지. 근데 저한테 이제 한 몇 차례 듣다 보면요. 이제 경제 전체가 쫙 깨뜨려질 거예요. 오, 너무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약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재반복을 해서 좀 보시면요. 좋을 것 같고. 예. 현재 시청자들이 2,500명이나 동시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는데, 최범 교수님, PR 시간. 아, 예.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강의 비슷하게 해드리는 이유는. 너무 재밌어요. 그냥 일반 방송에서는 이제 단편적인 얘기뿐이 못 하잖아요. 특히 짧아요. 그러니까 너무. 체계적으로 이제 그 전달을 못 해주는. 좀 이제, 그리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얘기해주지 못하는 이런 갈증을 좀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시사 타파하는 그게 이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민들도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똑똑해져야지만이 제대로 이제 우리가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최백은 TV를 개설한 이유도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주제인데 알아야 되는 것들. 네네.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방송에서 다르기엔 좀 이제 그러니까. 네, 방송에서 되게 보게 되면 막 이제 이슈 중심으로 막 나가잖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 이슈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지금 현재 변화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은 뭐 자녀를 키우는 사람 입장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20대든 간에 네. 굉장히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네, 네, 네. 자기 삶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살아가야 되는 입장 속에서는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제공을 하려고 개설을 한 거니까 많이 좀 저기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최백은 TV. 예, 네, 최백은 TV요. 오늘 구독자 몇 명이시죠? 최백은 TV.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5만 6천 명 정도. 5만 6천? 예. 네. 네, 오늘 여러분들 한 6만 명 넘겨주시기 꼭 바라고요. 예, 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그 도움되는 거를 하는 거니까 예, 이거는 사실은 제가 뭐 이 부탁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특히 이제 뭐 자녀 키우거나 본인이 그러니까 청년이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네.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더 찾아보고 싶으면요. 최백은 TV에 들어가시면 예. 좋은 내용 되게 많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그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냐 그 내용도 있죠 거기에 예, 예. 최백은 TV 가시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자세히 찾아보시다 보면요 좋은 내용 많으니까 최백은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교수님 어느 네. 나라 편이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세계 2위인 중국 아 중국 우리, 경제 우리 중국과 상당히 많이 의존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특히 우리나라랑 네. 가장 교육이 네. 중국 경제가 네.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아 네. 특히 이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렇죠. 또 어떤 타격도 예. 입었을 텐데 예. 다음 주 여러분들 수요일 날 최백은 교수님의 다른 나라 경제 알아보는 시간 세계 2위의 경제 국가이지만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 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